차이 좀 높아서 이제 다 같이 조금씩. 예, 예. 드릴게요. 어, 이제 그 러시아 차이 먹는 거 대죠. 여기 보인다면 사탕이잖아. 어, 사탕인 게 이거 한 번에 이거 특정한 게 먹어보라고 제가 따위 러시아 사탕에 차이 먹는 거 없어요. 차주이 이거 이제 차이 먹는 사탕과 말이야. 차한기 있고 러시아 거? 러시아 거야 이거. 이거 러시아 사탕이야. 러시아 거야. 안다. 러시아의 누리라는 언니라는 어 이제 요거랑 같이 자, 먹어야 된다. 이제 요거 하나 알려주세요. 살탕이랑은 생각하고 하나를 해서 아니 아니요 입에다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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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냥 발 스파시보 가 아니고 발쇼의 스파시보 큰 대단한 될게요 이거예요. 발쇼의 스파시보? 처음에 인사하실 때 러시아로 인사를 하시게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한국말로 하고 러시아로 인사를 오케이. 해도 돼요? 네 하셔도 돼요. 간단히 말 너무 간단히 해도 되죠? 너무 간단해요. 제가 사진을 같이 찍을 거야. 너무 간단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 TV 보니까 가영 씨 이제 러시아 가면 있잖아. 율리우스 율리그 브루바. 아 정말요? 거짓말 안 하고 거기에도 선생님도 보라해. 그저 열아홉 다 이렇게 봐. 진짜 몇 살이야? 저 서른이요. 아이고. 아이고. 열아홉 율리그 뷰라.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 저희 오늘은 어, 다시 할게 죄송합니다. 왜요? 오랜만이라? 어. 알겠어요. 이것도 써야지. 어,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너무 오랜만이다. 굳었어. 죄송합니다. 오늘 맨날 하면서 괜찮아요. 자, 준비. 네. 시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네. 최태선 선생님 네,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가영님께서 모셔왔는데 두 분 네.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어, 저희는 워런버클럽 회원이죠, 같은. 아, 네. 거기서. 그래서 그때 너무 인상이 남아가지고 아 우리 배나티비에서도 모셔서 좀 또 한 번 탈탈 좀 털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섭외했는데 은케이 나오시겠다 해주셔가지고 아,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러시아에서 왔으니까 나 네. 어, 러시아 인사를 한번 해봐도 되죠? 그렇죠. 네, 네, 시청자분들께. 드라스비체. 어,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아. 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스피제. 드라스피제? 네. 드라스피제. 네. 아, 드라스피제. 새로운 걸 배우고요. 네. 네. 북한 생활도 북한 생활이지만 이분이 러시아에서 16년을 네. 생활하다가 탈북하신 분이라 네. 저희가 오늘 그 얘기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일본에서 네, 북한 생활 먼저 해야 되니까요. 어, 선생님 고향이 자강도 성원군이시더라고요. 예. 자강도 탈북자는 제가 그,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쵸, 네. 네. 고향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게 기억나세요? 고향에 대해. 고향을 생각하면 그저 우리 내가 태어난 고장은 고향은 산골이에요. 아, 산골. 네. 산골에 산골인데 거기에 그 광산 마을이 있는데요. 광산 아, 마을. 아, 광산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네, 공부하셨구나. 그저 우리 쪽 그 생각이. 산골에 광산 마을이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광산 마을. 여기서 가족 관계가 형 한 네. 분, 그 누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이분들은 이제는 연락이 어려우신 거죠? 이젠 다들 그 하늘나라로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렇죠.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어차피 네. 누나 형분 돌아가시죠. 선생님이 이제 막내이셨던 거예요. 네, 막내예요. 학창 시절에는 동무들하고 방학에 운동하고 놀러 다녔던 게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게 기억나세요? 뭐 하고 노셨어요? 아 이제 방학 되면 네. 그 방학이 그때만 해도 14일간 주는데 계속 학교에 나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 네. 눈, 겨울에 방학이면 눈출에 나가야 되고 네. 또 나무를 해다가 나무 패놔야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돼. 나무도 패고. 방학이 방학이 아니네. 방학을 즐겁게 네. 못 놀고 지금 북한이 방학이 다 그렇게 학교에 와서 꾸리고 다 그렇게 살아요. 방학이라는 게 뭐 여기 러시아나 한국처럼 어디 부모들 딸라서 외국에 가보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하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럼 동무들하고는 뭐 하고 노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여름 방학 때는 이제 뭐야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무들하고 같이 체내 동무들 남자 동무들 섞어서 나물 있잖아요. 그 나물 뜯으래. 나물 캐는 거. 나물 네. 캐는 거. 6월 달, 7월 달엔 우리 자강도에 마타리 나물, 햇님 나물 무슨 뭐이 많아요. 그 나물하래 갔다가 온 그저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그런 기억들. 먹고 사는 데 버텨 갔다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 군입대를 하신 네. 거죠. 근데 군입대가 참 좋은 데 가셨어요. 이게 17살에 69년도 네. 69년도 날짜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제 안 먹어요. 와. 그래서 69년 9월 26일에 입대를 하셨는데 평양 사회안전부 인민경비대로 예. 좋은 데 가셨어요. 토대가 좋으셨어요? 예. 어떻게 좋으셨어요? 이거 조선인민경비대는 사회안전부는 네.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정수분자예요. 토대가 8층, 사돈의 8층까지 가보는 거죠. 사돈의 8층, 11층까지 돼야 이 사회안전부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옛날에 쥐주 모순살이 26년 했어요. 우리 북한에서 부모들이 26년 모순살이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북한의 계급에서는 최대 노동 계급의 그쵸. 정수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대가 좋으니까 우리 캘리라 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좋은데 여기 밑에 간다. 여기 평양 사회안전부 인민경비대.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사회안전부 인민경비대는 옛날에 그 이제 허위국은 주석부를 보유하고 그러면 인민경비대는 나가서 갈라대 가지고 그 평양시의 중앙 건물, 공공 건물들 말하자면 수원지 물 우리가 수돗물 먹는 수원지 나쁜 놈들이 독약을 칠까 봐 그 수원지 경비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정문 보초 이런 국가 공공 건물 비밀 기관들을 보초 세고 하는 게 사회안전부 경비대가 했어요. 아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일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건설 같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비밀 통로를 또 이렇게 건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비밀 통로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사회안전부에서 경비 세는 게 딸라 있고 네. 이제 그게 국으로 또 나가요. 국으로. 일국이고 우리가 육국인데 육국이 이제 지하철도 지하철도를 하는 게 공병국이라면 이 공병국이 사회안전부 안에 있는 거라 소속이 돼. 그러다 나니까나 우리 공병국이 지하철도를 했는데 이 지하철도를 하다가 지하철도 하기 전에 김일성이가 이 그 자기가 전쟁이 일면 나는 이 평양시에 있겠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평양시에 있으면 우리 김일성을 보유해야 되겠다. 원자탄으로부터. 그래서 지하철도를 이제 뚫어서 일선이 바로 그 지하철도라는 거죠. 그럼 일선이. 일선이. 그러면 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일선 안에서 이제 가다리가 또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걸로 내려갔다가 지금 김일성이 사는 주석부에서 걸로 내려가 가지고 평양시도 서포 산으로 빠져야 되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우리 한국 지하철로 보면은 저희 지하철 에스케이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타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 여기가 일선인 거죠. 예, 거기가 일선이. 그리고 그 외에 또 옆으로 뻗어는 길이. 아니요, 우리가 이거 지금 지하철도 타래 여기 한국은 일선밖에 없다고 하나에 봐. 네네네. 근데 평양은 꼭대기를 이선이라고 하고 그 지하철도 사는 사람 밑에가 일선이라는 말. 그러면 김일성이 그러면 비밀 통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 통로가 일선이라는 말. 일선이. 그러면 평양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것이 이선을 타고. 이선을 타고 다니는 거. 그럼 이선이 밑에 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으로 보면은 한국의 사람들 타는 그 밑에 하나 또 있다는. 그렇게 봐. 거기는 그 지하철도가 아니고 김일성이 타는 포드 미국 아들 포드만 타고 이렇게 쫙 다니고 내려갔다가 또 서포로. 그 다른 데로 빠질 수 있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러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주석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석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려온 차가 있다고 지하 전동차가 아니라고 포드 같은 거 딱 하나만 다니게 그거 타고서 서포로 빠져가지고 서포 빠지면 거기 이제
무슨 서포 앞이 바로 그게 아니에요? 국경 아니 서포라는 게 서포 그치 서포 지하철역 지하철역 이런 거 거기에 김일서랑 나와가지고 거기서 봤어요 아내가 다른 건 뭘 타고 어디 이제 별장 철봉산이라는 별장이 있는데 멀리로 봐서 산으로 달아나게 돼 있다. 근데 그 평양 지하철에 이제 비밀 통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건설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 공사를? 예. 네. 공사하실 때 그럼 그게 김일성 그 비밀 통로라는 걸 아셨어요? 그걸 알고 있죠. 내가 그게 바로 전번에 모란봉 클럽에서 첫 번째 그 지하 다 말한 거라고. 거기서 일선에 내려가서 지하철도처럼 돼 있으면서 그 차가 지나가면서 좌측 우측에 빠지는 데가 있단 말이야. 비밀 통로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하철에도 비상 있을 때 빠지는 비상 통로가 있나요? 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 비상 사태를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대피소 같은 건 있지 않을까요? 비상 통로 같은 건 있겠죠 아마. 얘기하면 근데 이런 느낌은 아니겠죠 이렇게. 이건 아예 다른 느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김일성 전용으로 딱 다닐 수 있는 하나의 도로를 밑에다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런 공사도 하셨고 지금 군대에서 35년을 복무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김일성 김정일 별장에 대해서도 하실 얘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병국에서 이 지하철도 끝난 다음이 1975년도 9월 5일 날 개통을 했는데 이 개통이 끝난 다음에는 공병국에서 또 한 개 부대를 이렇게 가지고 김일성이 별장, 김정일이 별장 짓는데 이제 동원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별장으로 보면 원산 별장. 지금 김정은이랑 자주 나가잖아요. 네네, 원산. 김정은이랑. 네, 김정은. 그거 원산 별장 다 우리 공병국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평북도 창성이란 데시요. 네, 창성. 옛날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네. 이거 물수기 탄대. 물수기 타고 이 그 수탄 공지 뭘 심어도 멋있는 땅을 다 거기 디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이제 고영이도 갔던 데인데 고영이랑 고영이 그다음에 김정남이 조금 있을 때 다 거기가 놀던 데라고. 거기 가면 경마장 있지 뭐 굉장하다고 거기가. 또 뭐 있어요 시설이 뭐 있어요? 경마장도 경마장에 있고. 경마장에 약간 물수기 타고 물수기 타는데 이제 초대소 같이 집들 쫙 그려놓고 이제 그 궁예 아들만 가는 데라고. 우린 그걸 건설해놓고는 빠진다고. 완공까지 다 해놓고 빠지는 거예요? 집만 재놓고 집만 건천 건물만 딱 해놓고 빠지면 그러면 허위국 중앙당 8구 건설대가 또 뒤로 간다고. 가서 이거 벽돌이랑 녹음 장치가 됐나 다 구멸하고 웬만한 건 또 밑에 한번 다 까펜치고 그 벽돌 아무나 거기 녹음기 있을까 봐 장치가 그거 다 담아서 버리고 중앙당 8구 건설국 아이들이 8국 건설국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시 내보고죠. 그 벽돌 아까워 안 한다고. 비밀 때문에. 그 자재도 다 이렇게 수입재를 일본 아들 거. 엄청 일본 아들 거. 엄청 비싸겠네요. 비싼 거. 그 김정일이고 지금 앉는 의자 여기 주단 네. 이거 다 우리가 금을 일본에다 주고 네. 이 허위국에서 그걸 한다고. 허위국에서 그걸 한다고. 금과 바꾸는. 금거 개주고 가서 일본에 가면 전에도 또 나머지. 근데 우리 평양에 허국이 자 그 초대소에서 일하는 사람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하 집은 작은데 김정일네 집이나 갔다고 다 나머지 재산 채다가 다 꾸려놔서 어때요? 이 소파 지환 네. 아 김정일이고 안뜬 지환 멋이가 낡은 것들이 네 버린 폐기하는 거 폐기한 거 갖다 놨는데 김정일이 안뜬 그자 우자들이지 뭐 다 틀려요? 뭐 가죽 소파예요? 아니면 뭐 금으로 뭐 가죽으로 된 것들이지 다 가죽돌. 근데 막 금칠을 했어요? 아 그런 거 아니고 금으로 바꿔오지 그런 게. 다 가죽으로 돼 있다고. 그런 일들을 하셨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남들은 한 번도 듣기만 해도 신기한 일인데 선생님은 직접 하셨으니까 대단하신. 직접 건설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89년에서 92년까지 북부 예멘에 갔다 오셨어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갔다 오신 거죠? 네. 그게 89년도 그 13차 할 때 당시에 김일성한테 그 북부 예멘 대통령이 왔대시요. 네.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산원 김만우병원 들어갔죠. 그쵸, 네. 김만우병원 평양 적십자병원 일부 네, 네, 네. 이렇게 다 돌아다니게 보고 산원병원
아이랑 낳는데 잘 꾸렸단 말이에요. 그거 좀 하나 꾸려달라, 병원을. 아, 병원을 의뢰받았네요. 의뢰받아서. 네. 그러니까 김일서가, 그럼 공병국이 나가라. 그래서 건설 잘하니까. 건설 잘하니까. 공병국이 나가라 딱 집었다고. 그래서 우리 공병국이 평양에서 외국을 나가기 시작했다고. 아, 그때는 처음이네요? 처음이죠. 네. 그전에는 평양시 여자들이, 네, 우리 보고 두더지 부대라고 읽고, 그 체내총각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도 이렇게 만나서 체내총각 다니다가 맞을 때 있잖아요. 네네. 눈이 가면 물어보면 여자가 물어본다고. 어디 몇 군데야 여기는? 공병국이라. 예, 공병국이야요. 난 그럼 내일 가서 아버지하고 물어보고 와요 하고선 만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서 다 됐는데, 예멘 갔다 와서 달러를 쓰니까 나 평양의 외화상점, 네, 외화상점에 막땅 공, 뭐야, 체내돌이 거기면 뭘 사러 가서 사니까 나, 아야, 잘라 자꾸 쓰고 자기 얻은 상점에 계속 오니까 나, 그 여자들이, 네,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냐고. 어디나 여기서. 우리 공병국에서 외국 나갔다 온 건 몰라요. 그러니까 난 당신 마음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뭐 숨김 없이 말하고. 그래서 이젠 두더지에서 해방됐네요. 두더지에서 해방돼가지고 달라 상점에 있는 여자를 달라가 있으니까 나 그래서 결혼식 한 게 많다고. 아니요, 이제 맞아요. 그로 몽땅 그 평양시가 이젠 공병국하고 살자. 외국에 갔다 와서 달러가 있대. 그거는 이제 네, 갔다 왔을 때인데. 북부 예멘에 갔을 때는요. 병원지로 갔을 때. 거기에 가서 이제 병원 재달라고 해 가서 병원을 재줬죠. 네. 이건 난 뭐야, 빼기 말하는 빼기 있으니까. 네. 적당비서 보지돈, 자본주의 날아가면 보지돈이 최고야요. 그쵸. 지배인 적당비서 기사장 다 보지돈 손 밑에 있다고. 네. 그리고 난 버지돈이 내가 갔던 옛날에 신병 훈련 줬던 사람이 버지돈으로 왔다고. 네.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하사 때 훈련을 줬는데 교관으로. 나보고 하사동지 하사동지 하면서 최아바이라고 길지 않겠다는 게 하사라 길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난 또 버지돈 동지 하게 되면 나보고 버지돈을 이렇게 말라 이름으로 해엮인다. 그분 덕에 갔네요. 그분 덕에 이렇게 백으로, 그분의 백으로 갔잖아요. 그분의 백으로. 네. 거기에 가서 식당, 뭐야, 맞죠, 경리장을 했다고. 경리장. 식량을 먹고 있었네요. 식량. 네. 가지고 몽땅 거 뭐 돈을 후방에서 저녁에 돈 줘요. 달러도 주고 리알 예멘 돈. 지금 그걸 개주고 나가서 내일 먹을 간식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바다도 사오고, 매일 저녁 나가서 나머지 돈 나 다 가지라든가. 그럼 얼마나 가졌어요? 많아요. 매일 5년 동안 나가 있는데 매일 사려 나가다 나머지 이제 담배 한 곽에 미국. 네. 담배 같은 거 한 보루 10곽에 12달러인데. 네. 담배 그 따고 많이 살 돈 나머지가 많다고. 내가 사다가 차이 사오고 빵 사오고. 네. 또 뭐 그렇다고 뭐야 이거 일하는 사람들 뭐 아끼는 것도 없다고. 네. 난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다 줘. 기카고도 돈이 하루 준 돈이 많아. 그럼 그것도 니 금도 내 돈이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 생활하는데 환경이 좋았나요? 좋죠. 내가 들어올 때게. 네. 내가 들어올 때게 그저 어떤 사람들은 5천 달러 6천 달러 개구 들어와야 돼. 5천 6천 달러는 많다 그랬다고. 러시아 가서 옛날에 1,500달러 벌으면 많이 벌은 거죠. 북조선에. 네. 들어와서 오장육길 다 산다고 할 때야. 근데 난 그때 한 12,000달러 개구 들어와서 12,000달러. 근데 병원에서 병원을 지을 동안 뭐 사고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고 나는 건 없어요. 아, 그렇죠. 사고 나는 건 없어요. 자본주의 나라 하에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블록홀에서 하는 거, 우리 북한에서는 집을 질 때게 뭐 천리마식으로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이거 다 쌓아. 다 손으로 하고 그러네. 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오늘 이거 다 쌓는다 그래. 그쵸. 네. 야는 딱 6시간 일해야 돼요. 녹돌기 쌓고 하루 못 해. 녹돌기만. 네돌기 쌓라는 거야, 네돌기. 그럼 북한 사람들도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 안 해요? 아니, 예멘에 갔을 때는. 네. 6시간 딱 일한다고, 자본주의 나라에서. 왜? 블로크를 녹줄기 싸고는 내일 또 굳은 다음에 내일 싸라는 거예요. 북조선에처럼 뭐 딜이 싸놓고 빨리빨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 딱 했는데 쿠웨이트 검사가 와서 물어본다고. 이제 더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벌써 2시 때면 일이 끝난단 말이야, 2시 때. 그럼 그, 예. 아침에 시... 나가서 뭐,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3시면 끝난다고? 그럼 나머지 시간 뭐예요? 나머지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자유시간인 거야. 자유시간이지, 북변에서. 그러면 차돌 타고 돈돌이 있으니까, 나이? 그러면 간에 예민해서 5원만 내면. 네. 5원만 내면 우리 보고 커리, 커리 한다고. 네네. 조선 사람하고 친하다고, 북조선하고. 한국도 그저 조선 사람 친해요. 5원만 내면 우린 여기서 뭐 택시 타고 어디 간다면 돈이 재정돼 있다나. 얼마 벌이라는 게. 5원만 내면 예멘 땅 타더라도 다 댕겨줘. 돈 안 받아. 좋다고. 그러면 뒤리 가서 물이 없는 날에 물을 물차가 길어온 데서 그러면 각 나라 샴푸들 다 써보느라고. 상점에 나가서 프랑스 샴푸, 뭐 미국 샴푸, 이렇게 샴푸들 사다가 오늘 이것도 써먹고 목욕하고 3시 때 옷 입고 초상 입장 달아야 돼. 버지더니 여린 쪽지 써준다고, 이렇게. 네. 외출 중. 응. 오빠, 감시도 없이 그럼 다닌 거네요. 3명, 4명 나가야 돼. 3명, 4명이 나가라 그래. 그럼 초상 입장 달고 네. 나간다고. 나가서 그러면 외출 중 버지더니 해줄 거야. 네. 나가자마자 택시가 좀 막 댕긴다고. 딱 세우는 것을 딱 세우고 까레 하면 또 뭐 말도 잘 모르니까 타락이면 타고선 또 어디야 하면 이제 마가진 상점이 다 잊어먹어서 돈이 블루스라고 블루스. 그래서 굴 널리 나간다 긴다고. 네. 그럼 타다가 가다가 저 내리라 그러면 내리, 여기 내려갔다고 이름은 내려준다고. 그럼 어디더라면 예멘엔 인도 미국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래서 세계에 나가보려면 예민을 가라.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에서는 못 봤던. 근데 처음 봤는데 우리 그래도 일하러 갔으니까 네. 일하던 사람들 알고 뭐 이제 아니까나 뭐 되게 자유분방하다. 자유. 아니나 나도 뭐 이렇게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럼 막 북한에서는 왜 그런다면서요? 백인 사람 보면은 뭐 죽여야 된다? 뭐 도망가야 된다? 왜냐면 특히 옛날 분이가 더 그때는 더 체내가 딱 되어 있을 건데. 근데 그런 게 없어. 나가보면 다 우리 북한 사람보다 북한보다 더 다 자유롭고 다 좋아. 그래서 눈이 트나 봐요. 외국 시야는 외국을 나와야지 더. 북한에 안 오고 싶으셨겠어요 다시? 그러 강게 할 수 없죠. 몇 년을 생활하신 거예요? 그럼 북부 예멘에서? 내가 4년 반 거의 5년 됐죠. 거의 5년. 다른 사람들은 2년 6개월 말에 교체하는데 네. 난 후방부 있으니까. 백 있으니까. 버지전이 있으니까. 버지전이 나 보기더라고. 제 아버지 나하고 같이 가자요. 내가 이제 갈 때겐 서독으로 해서 인도를 해서이 네. 중국으로 해서 가는 비행기 표 떼갔다는 거야. 네. 그래서 버이전하고 같이 있다. 버이전이 그 로종을 다 해준다고. 예멘에서 모스크바 왔다 모스크바에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딱 규정이. 근데 이 버이전이 기더라고. 이제 떠 있자요. 그래서 떠 있자. 또 야 우리 집에 돈 보내야 되니까 돈 보내줬다고. 우리 저랑 그 달러도 못 받은 거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연한할 때 얼마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때가 내가 1년 지나서 보내주니까 나 뭐 한 밭에 2천 달러이. 1년 만에 2천 달러를 2천 달러 보내주디. 가고 또 재정지도원이 네. 그 내가 일하는 데서 먼저 돈 달라긴 다 꿔준다고. 집에 보내라고. 재정지도원이 이 사람 일할 돈이 있으니까 다 꿔주면 다들 집 보내주면 그때 와서 소식 들어볼까나 평양서 달러도 못 보고 이런 것들이 달러가 오니까 나를 공병국 집들이 막 와 이러면 달러 보내왔다 달러 보내왔다 달러도 구경하려 하고 그랬다 그러면 다시 얻는 옷 때면 굉장히 나는 우리 집에 또 많이 보냈다고 너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오늘 많이 왔거나 우리 아이들 평양 아이들도 제대로 못 입고 산다고 실지는 위에 하나 달러 쓰는 것들이나 있지. 그쵸. 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저 오니까나 우리 아이들 7살, 5살 때인데 그때도 우리 평양에 가면 외화 상점에 일본 상품이 네, 많, 많았다고 네, 일본 타이즈로 우리 아이 빨간 데다가 밀빵 있는 거에 반쪽 해낸 거에 거기에 차 입히고 둘째 아들은 또 이 타이즈에다 또 이거 까만 부자들만 입는 건데 그렇게 입혔다고 오니까는 멋있더라고. 아직도 기억하세요? 거기 기억나지. 근데 큰아들이 이제 그래서 자가니 아이돌을 달러로 키웠다고 내가. 달러로 키운 게 무릎바닥에 죽었어. 그러면은 예멘에서 몇 년도에 돌아오신 거예요? 북한으로? 92년도 5월 달에 돌아왔어요. 그 5년 반이셨으니까. 이때 15,000달러를 갖고 돌아오셨다. 이때 12,000달러 정도.
가고 뭐 돈을 이렇게 사는 뭐 많지 뭐 이렇게 뭐 로군기 다 그냥 좋은 것들이 네. 비싼 것들이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게 모스크바 그때 뭐야 망할 때란 말 92년도 네. 그러니까 버지도 야 버지도 우리 모스크바 한번 가서 그 망하는 모스크바 한번 보자 예? 그러니까 아, 딱 뭘 봐요 네. 뭐야 예멘에서 떠나서 서독 갔다가 서독에서 인도 봄베이로 갔다가 아 중국으로 갔다가 네. 그렇게 들어가자 그래서 그 한 바퀴 다 돌고 우리 들어왔다 그 다 구경하셨어요? 인도랑 다? 그러나 오래 못 있고 서독에 갔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이번에 올 때도 그렇게 와서 서독으로 갔다 온다고 서독으로 갔다가 그러면 기다리다 비행기가 새벽에 있다는만 그러니까 어디 못 들은 게 비행장 서독 거 꼭대기 올라가서 서독 시내 바라보고요. 그 옆 주변에. 인도하고? 주변에. 그러면 거기서 타고 인도 봄베이 내려서 어? 인도 봄베이 또 비행장에서. 비행장에서. 중국 가서. 중국 베이징에 내려가지고 대사관에. 그 베이징 한번. 대사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그다음 대사관에서 그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가 3일 놀고. 가는 거예요? 3일 놀고.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탈북 얘기는 지금. 아 지금 탈북 얘기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 네. 진짜 왜 그러세요? 아 그래? 그거 말고 예멘에서. 예멘에서 북한에 올 때요. 어 이제 그거예요. 똑같이 예멘에서. 왔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바로 북한으로 들어간다. 네. 어, 네. 네. 그렇게 하셨고 아까 아드님 얘기 잠깐 나왔는데 94년도에 이제 큰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거에 아까 이제 92년도에 북한. 돌아오셨고 네. 아 92년도에 이제 북한에 오셨고 네, 오셨고 그리고 2년 만에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와가지고 아들가 돈 있고 하니까 나 우리 아들을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중학교 노동자 남은 노동자의 아들이라고요 네네. 근데 단윤장을 속줄짜리 네. 돈 있고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똑똑했던 소리야 그러나 조장 선생이 길더라고 인민교원이 있었는데 할머니 교장 선생이 나보고 만나더니 아들 똑똑한데 단연장 시키자더라고 선연단 지도라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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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물어봤지 너 단연장 할래? 아니면 지금 선연궁전 자동차 서저이 네. 이것도 돈 먹여서 시바루 먹여서 다 선연궁전 뛰어가는 거라고 그쵸 선연궁전 어, 네. 긴거 북한엔 자동차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이게 선연궁전에 가기도 웬만해서는 힘들다고 다 간부 아들 빼기 있어야 선흥궁전에 가서 봤지 네. 일반 노동자들은 자동차 이것도 못 줘본다고 그런 건 내가 예멘 갔다 와서 그, 갈러로 어, 그 선생 아니까나 내가 시바루를 봤다고 분부대 또 그러다가 선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 시바루를 내가 내주댔는데 다른 사람이 대준 것 같아 그 사람이 시바루 창고자이라고 좀 만나자 이러더라고 만나니까 선흥궁전 이거 승용차 교육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보고 시바루 좀 달라는 게 그러니까 뜻뜻이 와서 길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시험 돼서 아들이 있다가 아들 선흥궁전에 받아주니까나 시바루 조금씩 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여기가 나 진짜 이렇게 차보라요 그러니까 선현궁전 딱 승용차에다가 네, 네.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애 우리 아들 궁전에 내야 되겠다 선흥궁전 그래서 시바루를 도중 시바루지만 몰래 주는 거 내 마음 내가 시바루 참고자인데 이게 줬다니까 뭐, 앞으로 거기서 힘들면 시바루 없으면 오라요가 계속 와요. 그래서 아들이 천연궁전에 다니던 걸 다니던 걸 네. 이제 단에 1년 단에서 차도 잘 끄는 걸 또 교장이 와서 단연장 시키자 그래서 단연장을 시켰는데 1994년 6월 6일 날 김일서의 사란 마지막에 선언단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94년 6월 6일 날 그 단연장 대회 참가하고 와서 8월 달에 야영설 갔다고 어, 단연장들, 그, 체내 아이들, 뭐, 다, 그, 선언당. 야영서 가서 평양의 미링 관문이란 데서 물터댄다 갔는데, 우리 아이가 그 체내도장 단기수 아이들, 네. 체내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키가 컸다, 우리 아이가. 그, 힘은 잘 내가 보여주지 못했는데,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서 구명대, 그거 팬츠부 들이 가서 갔다가 두 번째 또 나와서 체내 아들이 힘 잘 춘다고 뭐 칭찬하니까 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는데, 분명대를 멀리 펼쳤는데 거기 물살이 쓸어대 나오는 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뒤가다가 자 중심에 요리 경기대를 했다는 말에서 잔뜩 먹고 많이 먹은 데다가 또 이제 뒤가서 갑자기 운동하거나 여기면 갑자기 굳었죠. 배가 아프며 심장이 근데 분명대 펜데 분명대는 내가 예멘에서 멀리 있는데 야 생각이 내 생각이야 아버지가 사다 준 거야. 예멘에서 사가지고 온 거니까 예멘에서 일본 와서 그 사온 거.
멋있지 뭐 구명대가 그게 떠내려가나 그거 가갔다고 하는데 봤을 그때 맥이 났지 물살은 세지 하니까나 그러면 물 한번 대서 물 먹고 갔지 뭐 물을 먹다 나니까나 놀라서 심장마비 돼서 거기서 이렇게 됐는데 나 부대 나가는데 전화 오더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녁에 가니까나 지금 찾질 못하고 있더라고 찾지 물속에 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찾으러 가면 이제 거기서 물이 내려가면 어딘가 있나면 김경희 네. 김경희 별장이 그 평양에서 미진 관문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쫙 그 별장이야 그게 김경희 누구도 못 뛰갔는데요 허이국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로 가니까나 허이국 아들이 거기 경기관청 걸어놓고 있다고 그저 들어오면 어떡하게 하죠 물을 쏘지 뭐 그래서 멀리서 인사를 하고 군복 입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서자가 나오더라고 서자가 두 줄 나온 거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돼서 하는데 좀 해줄까나 알았습니다 내가 꼭 근데 물이 원리는 심장마비 된 건 아직 거기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 물속에 흘러내리가지 않는데 돌멩이 원리하고 딱 갔다는 말 이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겪었더라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딱 가도만 서자가 가고 내가 저기는 그 연락서 아들 훈련받는 훈련하는데야 조그만 배 타고 연락서 여기 나오는 훈련받는 훈련장소라고 못 간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했는데 두 시간 있다가 다시 와보래 그래서 오니까 나 없어요 여기는 꼭 거기 있다는 게야 그런데 왜 시간이 찾았어요? 주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오늘 이렇게 된 게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다음 날 24시간 고날 딱 저녁 때인데 거기 지금 옥할 곳인가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기더라고 또 새까만 건 무슨 머리 보인다 기더라고 이렇게 떠올라 뭘 24시간 된 다음에 이거 장에 가스가 차면 떠오른데 머리서 보니까 머리 새까만 게 보이더라고 야, 딱 여기 돌멩이처럼 욕하고 있다는 말이 빌라 장에 공기가 뒤가고 할 때에 뜬데 딱 그 자리에서 떠왔더만 그리고 사람들은 날 못 뛰게 하더라고. 아드님이 몇 살 때? 16. 16. 다 큰 거. 16. 이제 한 해만 댕기면, 중학교 졸업할 그럼 당시. 그럼 그때 그래서 아버님은 못 들어가고, 다른 분들이 아들을. 날 못 뛰게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군대들이라고. 들이가서 그러면이. 근데 배가 조그만 배 있었으니까. 거기 가는 물도 없고 그냥 안 하게 주고 하는데, 여러 있는데, 죽은 사람이 그 죽기 전에 만나보고픈 사람 만나면 코피 나온다는 말이 싹 꺼낼 당시 코피가 안 나왔는데 꺼내게 해주고 나와서 근데 그때 당시 이거 팬트 수영 반줄 입구디가 됐으니까 맨몸으로 욕하고 나온 거 차에다가 넣으니까 나 가만히 욕하고 딱 자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강천이 하고 강천이 됐다고 하는 거 강천이 딱 자는 것 같아서 너무 그래서 깨우니까나 죽은 게 깨날 게 뭐예요? 이? 그래서 야 강천아! 이렇게 하고서 보는데 조금 더니 코피가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빠 온거같나보다 이렇게 하고서 야 아버지 왔다 이렇게 하고서 내가 더 말은 안 하고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또 뭐 잘못될까 봐 대쇼 대쇼 하면서 그래서 아니야 아들 봐야 돼 가고서 이렇게 하고서 쓰러져 죽어 이렇게 다 보고 옷을 내가 입혀줬다고 이거 손다 놓은다고 네타이 다 해서 그 나이런 네타이 다 매주고 당연장 표시 다 하고 그러면 가가 개고 왔던 게 이거 죽으려고 한 달 전에 우리 처가 내가 우리 평양에 있는 처하고 그래서 지원했다고 왜 강에 당연장 강 이거 갈 때에 왜 몽땅 달라는 거 다 달라 그랬다는 말이 나 죽을 사람은 한 달 전에 준비를 한다는 말 기타도 달라 뭘도 달라 이제 구명대 안 줬으면 물에 안 들어가지 않았나 너무 달라 그래서 줬대 우리 처가 그래서 내가 좀 번처하고 지원했다고 뒤가면 아이 생각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야 저 그렇게 해서 저거 시체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다음날 관냉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았다고 참 안타깝게 아까운 아이 밀려가지고 94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셨고 그 1년 후 95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군사복무를 총 35년을 하신 거네요. 네. 69년도 나가서
95년도에 기술자 분이시니까 군복무 군대에서 제대를 안 시키고 계속 공부를 네. 하신 거네요. 기술이 있을 때에는 이제 네. 그냥 공복무를 해요. 제대 후에는 함흥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아내분 간에 이혼을 하셨고 이제 네.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을 둘째 제가 둘째 아들은 날 따라가 갔다 그래서 같이 함흥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흥에 가셔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함흥에 내려가니까나 고난의 시기라고 고난의 행군 한대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 시대죠. 나는 고난의 행군을 몰랐다고. 평양에 69년도 나가서 아직 난 강낭밥이라는 거에 우리 배려가 좋았다고. 입판만 드셨어요? 입판만 먹었죠. 우리 공병국은 35년 동안 김성애가 있을 때에 김성애가 우리 공병국 사회관중을 맡았기 때문에 지하철 거의 거저 개일 밥 많이 먹고 헐국 아들도 밥을 200g 먹을 텐데 우린 800g씩 딱딱 줄 때요. 그렇게 했다가 함흥에 가서 고난의 행군을 딱 봤을 때 이젠 그때는 우리 처하고 해줄 때에 달러를 좀 개주고 떠났는데 네. 그때 달러를 많이 썼다고 내가 평양에 있을 때 힘을 썼겠죠. 92년, 93년, 94년 아이 단연장 하다 나니까 나고 저 달러 뭐 슬컷슬 해놓을 건 다 해놓고도 기키하다가 이젠 또 갑자기 아들 이렇게 되면서 난 제대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우리 형이 도당 선전부장이에요. 함남도에 함경남도 함남도 도당 선전부장이에요. 근데 이제 평양서 내가 이제 다시 가자면 좀 힘들어. 이 가정이 또 이렇게 되고 해지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흥에 내려가서 다시 러시아로 뻗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에 갈 생각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조하고 해됐으니까 그래서 아들 데리고 재판에서 갈라져요. 그 아들 보고 물어봐 재판에서 어디로 아빠 따라가 아빠 따라가갔나 누구 따라가갔나 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아버지가 좋아요 이름에 말했다고 왜 엄마하고 아버지 해제요 하니까나 우리 엄마가 아버지 외국에 간 다음에 엄마가 잘 생활 못했습니다 이름에 자 거기에 이제 뭐 있단 말이야 그런 이렇게 아들이 아드님이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딱 우리 아들이 말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나빠요 이름이니 그래서 아빠를 따라가요 그래서 아빠를 그러니까 안전 일을 쓴다 아들은 그걸 봤단 말 아이들은 전화기 일찍이 안 오고 어디에 돌아다니고 내가 그건 이제 여기에서 더 말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라는 말이 사생활이 아무튼 안 좋았네요 네. 95년도에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드님과 함흥으로 가셨어요 네. 함흥에서 고난의 행군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가 있어도 그것도 안 되잖아요 뭐야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함흥 그 로동부에 로동부에 가서 말하니까 나 무슨 기술이 있나 그랬어 난 냉동기 큰 냉동기 거의 1인 집안 냉동기 말고 공장에 오름가자는 큰 냉동이 있어요. 그거 볼 줄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천구역 종합식당 냉동공으로 하라고 거기 지금 냉동공이 없다고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 거기 가는데 자 거기 뭐 식당이 뭐 배급을 줘요 뭘 줘요 나 내려갔거나 나 아직 거기서 배급을 못 타 한번 타봤나 배급 타려 오라 그래서 호래비들 싱글이야 이제니 아이 데리고서 한번 배급자를 계주 배낭하는 미국 갔는데 아침부터 가거나 사람들 어째 새까맣게 모이는데 아침에 새벽 일찍 이것도 배급 타갔다고 한 게 정신 넘어서 준다는 게 강내 강낭쌀 두 킬로에다가 쌀 끼끼나게 주지 한 킬로도 아니고 입쌀 500g 주는 거 함흥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그 타보고 아직 타보질 못했어 이젠 아니다 이젠 러시아를 뛰어야 돼 그거 보고 네. 일도 안 하고 그저께 놀다가 계속 놀다가 85년도, 86년, 87년 그러면 장사를 다 냈단 말이에요. 일을 안 했어요. 96년도, 90 어느 날 제대됐으니 일이 왔으니까 96, 97, 97 98 요거 99년 초까지 그럼 4년 동안 4년 동안 그죠 자강도로 달리기 한다는 그들 말이니 달리기 한다 무슨 햇빛 쪼가 있고 무슨 쪼 뭐 낮에 달리는 건 햇빛 받아서 햇빛 쪼라고 몰라 난 그런 거 그저 달라서 이거 돈 좀 개주고 디젤로 있잖아요. 그 디젤로. 등유 같은 거. 디젤로를 사서 운전수를 주고 차를 하나 산 거 나갈 때 차 하나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돌이 그거 사가지고 자강도 가서 우리 누이네 집에 디갔다 나오면 고로 강내가
초산짝에서는 강내에 한 킬로에 6원, 북한 돈으로 6원을 하는데 한국에 나오면 28원 내지 30원을 해요. 두 배? 엄청 세 배인가요? 그 강내가 나 있을 때게 96년도 말에 100원까지 오르더라고. 아우, 그래서 그 강냉이 장사 하셨네요. 강냉이 장사 우리 처가 가서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권한의식이네.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처가 만나서 뭐라나 난 여기 가슴에다가 우리 처인 거죠. 한 만 원만 하면 죽기 전에 집어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 강냉이 그 좀 가서 6원짜리 자강도에 가서 6원짜리 강냉이 한 톤 겠다가 이제 30원에 팔아보라요. 만원 네. 잠깐에 됐지 뭐. 만원 탁 줬네요. 만 주니까 난 너무 좋아서. 그래. 그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네. 하몽이잖아요. 생각하신 게 하몽이니까 또 그쪽에서 하몽에는 이거 한국 라디오라든가 미국 라디오 이런 게 잡힌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어떠셨어요? 거기 잡혀요. 잡히는데 이제 내가 거기 내려가서 이제 무엇인 RSA 방송을 들었다. RFA? RFA 방송을 미국 워싱턴 라디오? RFA 방송을 들었다. 처음 들으신 거네. 그쵸? 어떤 내용이었어요? 라디오? 이제 들으니까 나 여기 탈북자 수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가 나오면서 몇 년도에 탈북한 누구의 이거 듣겠다고. 가영 씨 뭐 들어봤네. 나 뭐 들어봤어. 야 지금 RSA 방송 들으면 계속 재밌다고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었어? 그런 탈북자들 얘기. 탈북자들 이야기 나는 몇 년도 몽골로 떠나갔다가 온 것 그대로 말하더라고. 야 재밌더라고. 그래서 밤에 우리 아이들하고 그러고 옮기는 라디오 이만한 거. 라디오 이만한 것도 있다고. 밤에 그래서 몰래 들으셨어요? 아드님하고? 우린 뭐 지금 양강서처럼 뭐 이불 쓰고 그런 게 없어. 우리 내가 우리 형네 집에 가 있었는데 우가 집에 우리 형이 도당 선전 부장 할 때야. 그러니까요. 그때게 세 칸인가나. 그러나 대짜게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딸은 방 하나 줬댔다고. 거기 가서라니 형들은 잘 때게 도당 선전 부장은 자. 그 앞은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지금 옆방, 옆방, 선전 부장이야. 선전 부장이야. 옆방 옆방에서 우리 아들하고 미국 라디오 듣고 있는 거예요. 미국 라디오 지금 우리 아들 탈북자 얘기를 좀 숙이 듣는단 말이야. 근데 선전 부장이 하는 일이 이런 걸 잡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그걸 그 동생이 듣고 있어. 근데 재밌어. 야, 안 근데, 무서우셨어요 그 들을 때? 모르니까. 근데 나는 뭘 생각나. 이 왜 탈북을 갔을까? 봐라 그때 봐라 내 생각이 좀 말해줘요. 왜 야 아니 그래서 난 이제 아 대 사람 그리고 세긴 세다야. 이 아니 미국 이 한국에 가서 말이야. 난 한국에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알았다. 근데 미국에 간 사람도 있더만 뭐이 미국에 간 사람도 있고 야 왜 이렇게 한국을 다 가니 이런 생각하면. 나도 이렇게 지금 못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두더지 이게 지금 탈북자 가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남조선이라는 건 아셨어요? 아 그거야 알지. 그건 그건 아니고 남조선이 우린 아야 종수분자니까 아야 뭐지 그걸 누가 대주더라고. 이걸 두드면 두들 소리 있어. 라디오 말고 영화는 못 봤어요. 한국 영화나 하면서 영화는 못 봤어. 드라마도 못 봤어. 아 라디오만. 라디오는 이제 계속 올 때까지 저녁마다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RSA 말고 딴 거는 안 들으셨어요? 아 그다음에 거기서 뭐 틀다 나면 국제 무슨 중국 국제방송 중국 우리말로 하는 거 그거 나오지. 러시아 국제방송이 근로단체 방송 러시아에서 한국 거는 못 들었네요. 별거 다 나와. 한국 거는 안 한국 거는 KBS는 못 들어. 안 들어 못 들어봤어. 네? KBS 못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고 그죠. 미국 워싱턴 네. RSA 방송은 그쵸 계속 맹청 자셨네요. 맹청 막 듣다가 네. 야 그 길에서 한번 물어봤어 누구한테. 아니 이거 탈 이거 나온 건 누구인가 이거나. 아 그 여기서 중국으로 뛰어서 한국 거기 갈 수 있나 그러나 잘하면 간다는 거야. 그래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제 내 난 러시아나 뛰어야 되겠다. 내가 어디 러시아 분이었고 난 그저 러시아 갔다가 러시아에 가서 사업소에 갔다가 사업소 아니고 임차 뜻을 난 러시아 넓은 땅 어디 가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 한국에 갈 생각은 못 하시고 러시아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난 작년 15년까지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왠지 러시아에 왜 그렇게 집착하시고지? 왜 러시아? 그러니까 왜 러시아였어요? 안 내가 말도 모를 식구잖아요. 러시아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국 나갈 때랑 네. 우리 모스크바에서 석달을 놀다가 예멘에 들어갔는데 네. 모스크바에서 석달 놀 때게 아 예멘 들어가기 전에 모스크바에서 3개월 놀면서 놀다가 그 모스크바 그 기차 참사가 우리 일 잘한다고 눈이랑 좀 쳐주다가 이 눈이랑 눈이 많은 건 누가 추지 않는다고 네네. 대사관 사람들도 눈 안 춘다고 이 그러니까 그쵸, 우리 노동자들 그런 거 추라고 이 기하고 딱히 왜 이제 겨울에 눈이 이렇게 왔는데도 양배추랑 실내 가는 거 우리 노동도구로서 먹느라고 이 그래서 놀다가라 놀다가라 그래서 속살을 놀면서 모스크바를 다 돌아다니면서 모스크바를 완전히 정다운 정다운 땅이 됐다고. 아 그때 본 게 모스크바니까 그거를, 막 그 기억이 남아서 그때 모스크바가 눈에 들어왔다고. 네, 아.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고 싶은 거구나, 그죠? 그거는. 그러면 2000년도 10월에 뭐 러시아 벌목공으로 가신 거잖아요. 일단은 나는 무조건 러시아 갈 거다 계획을 했는데 성공한 거네요. 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 형 보고, 네. 형 나 이거 권한 의식이 여기다가니 굶어 죽었는데. 뭐야 아들은 군대 들이보내고 99년도 초식에 네. 난 소련 가봐서 그러니까 소련 갈래요 소련 좀 내리 이거 외국에 들어가는 거 다 빼기셔야 되고 거의야 돼요 뭐 네. 네. 웬만해서 네. 그러, 형이 형님이 최고의 빼기였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그 갈래? 길도만 그러니까 저도 또 자기네 집에 와 있는 게 시끄러우니까 나 이? 시끄러우니까 나 야 기가면 가라 근데 내가 그때 가 다 여자를 이자 하나 만났는데 네, 네. 정식으로 안 했다. 야 김도 소련에 갈려면 그쵸, 결혼 등록 해야 돼. 그래야 돼. 결혼 등록 안 한 거 안 보내고 호의국 안 보내고 외국에 맞아요. 연락서 안 들여보내고 공병국 안 들여보내요. 하고 나 또 외국에 갔다 온 게 다 걸리잖아. 네,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저 그러니까 우리 형이 구역 회사처 지도원한테다 전화로 내리보냈단 말이야. 야 그 우리 동생 최태선이를 이번 달 내로 이번에 해서 이번 해로 10월 달께는 떠나게 하라. 순전부장 말이니까 다지 뭐. 그러니까 회사처 지도원한테 나 가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다음 날 가니까 나 회사처 지도원이 이길더라고. 근데 그게 또 우리 공장에 있다 회사처 지도원을 또 추천돼서 승급해서 올라가. 내가 같이 일하던 아이가. 뭔가 다 맞네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저이 일이 다 되려니까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오는 거야. 하나 뭐 겁나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2000년도에 그럼 정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네 그래서 거예요. 떠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떠나서 이제 러시아로 들여왔단 말이에요. 사업소에 배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러시아에 탁 가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자 이젠 내가 이제니 이제 내 마음대로 이 독수리가 날개를 벌리고 이제니 어디든 날아갈 수 있구나 모스크바 그 드넓으니 언제 뛰나 이제 그거 이제 인차 빨리 러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요간에 이제 누굴 데리고 나가면 나갈 때 어떻게 하며 요거에 다 작전하고 우선 빨리 말을 배워야 돼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말 배워서 일하면서 네. 12월 거기 러시아에 들어오는 건 다 뛰자고 다들 러시아 단어장들 다 저기에서 다 해주고 들어와 있어 모든 지참금들이 다 그거야 네. 보이던들은 이때마다 갑자기 들 와서 고멸해요 이거이 네. 이거 어디 뭐 배낭 밑에 이런데 단어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장에서 러시아 공부 한 바세 이거 뛸락인 줄 알고 산에 가 있는 게 무슨 러시아 공부를 하긴다고 산에 가서 나무나 베면 되지. 일만 하면 되지. 일만 하면 되지. 말 배울 필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러시아 들어와서 산에 배치된 날서 2년 6개월 집에 조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소련 여자들 한 번 못 보고 살아요. 소련 여자 한 사람 한 번 못 보고 사람 한 번 밀림 속에 들어가서 곰이나 이린 짐승들이 그 속에서 살았는데 그럼 선생님도 그 산속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밥 해줬죠. 네. 아, 또 나고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도 밥 해줬어요? 왜기나 내가 싹 도착했는데 네. 먼저 왔던 젊은아이가 아침에 늦게 자야 돼 밥 하는 거 싫잖아요. 다섯 시 깨야 되잖아. 네네네. 다섯 시 깨서 요새 7시면 밥 먹여야 되는데 다섯 시 깨는 걸 황해도 아닌데 못 깨나. 나 오자마자 나보고 채와이
나 뭐 밥하는 나무를 하겠소? 어, 나 밥하는 거 힘들어하겠는데 밥 좀 안 하가셔. 그래서 왜 너 안 하가니까나 자기 힘 잠자는 것 때문에 나 할래. 그러니까 나 야가 가서 제가다 서장 보고 아 진짜 됐다. 새아버지가 바바가 돼요. 길도만. 보통은 밥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아, 그쵸. 네. 아니야. 저는 일반 동원을 야가도 좋아하는데 밥. 근데 하는. 이게 왜기나 밥하는 거. 밥하는 게 이제 만약에 일했다면 돈이 작고 아침엔 일은 힘들진 않은데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피곤하나. 길 가나 밥들 안 하고 어 일하려나 일하는 것도 힘들잖아. 서대장에 나무 베고 다 기계로 뭐 탁탁탁 실어서 1인 나무도 끌어오고 좋죠. 아침에 이거 젊은 아이가 이 한 서른 살 난 게 아침에 깨난다는 게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나보면 난 또 그게 난 아침 일찍 깨니까 나이 힘 바꾸자. 야가 서대장 보여. 서대장이요. 최아발에 바바가 뛰어가나. 나보고 서대장이 길더라고. 청진 사람인데. 네. 바바가시 여기서. 어, 바발래. 나 올라갔다. 남의, 어, 맞아 죽으면 뭐 할라는데. 그럼 6개월 동안 거기서. 밥 해줬죠. 밥 해주면. 밥 하면서 그 벌목공들이 네, 어떻게 생활. 어, 이제.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산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차가 있어. 네. 차에다가 빵통. 어 이걸 달아. 이걸 내가 설명해 주려면 요만해요. 이? 요만한 걸 또 달아요. 그 큰 차에다가. 그래서 그 차가 이걸 끌고 올라가. 그러면 이 안에 병실이 있어. 침대가. 아 이게 차, 안에. 차 안에. 트럭 안에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일곱 명 자게 이렇게 딱 돼 있고 일곱 명 자게 돼 있고 그 앞엔 화도 난로 불 때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서대장하고 하루 나가서 러시아에 잊은 말대로 마른 나무들 작게 말른 거 딱딱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쬐게 놓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쫙 사놓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뭐 잎사를 들어오니까 나 뭐 잘라준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내가 들어올 때 아주 좋을 때야요. 이라면 잘라준다고 하면 들어왔는데 거저 쌀이 쌀들 한 사람당이 한 달 먹을 거 뭐야 자루로 20kg씩 내주는데 그 한 달 동안 다 못 먹는다. 그러면 먹고 쓰는 거는 괜찮았네요. 그럼요. 그러면 또 그 러시아에 온 우리 재정 지도원이 러시아 땅에 가서 러시아들이 서대가리 안 먹는다고 그거 다 버린다고 그 서대가리 다 갯다가 우리한테 주고는 돈 제낀단 말이야. 이것들이 그놈들 부기장들이 그러면 돼지대가리 또 이 안에 안 먹어요. 소론이 돼지대가리도 그 돼지 잡는 데 가면 다 독이다 놨다가 그게 무슨 사료로 돼가는 거 그걸 발견했다고. 그 발견해가지고 돼지대가리를 또 안에 가이? 근처야? 아니 그건 가서 썰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걔다가 우리한테는 팔아먹는다. 노동자들한테. 와. 이놈들이 지배인이랑 그따지도 않다. 그러면 썰어내서는 동태 안 먹어. 왜요? 썰어온 아들은 동태를 안 먹어. 그래서 동태 여우 목장에다가 이 여우털 이거 있잖아. 네네. 여우털 그거 여가지고 그 누구야? 가 입고 왔던 거 모란보 세지 말고 예 네. 그래서 동태를 안 먹으셨어요? 동태를 안 먹어. 많이 드셨어요? 동태를 우리 많이 먹지. 근데 러시아들은 그래서 이제 그 동태에다가 너나도 주는 거 동태로 해서 그러면 먹는 거 잘 먹어요. 아 그러면 그 밀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기는 이제 그 뜨락도로 개주고 올라가서 발전기로 네. 안 하게 전하게 근데 이라고 와서 무슨 전기 아래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내려와선, 7시 내려와선 밥 먹고 그저 자는 거예요. 자다가 또 나온 소리. 3년 동안 한 소리 하다 집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속에서.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러 8시에 떠나가지고 네.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나무 됐다 잘라놓고는 네. 내려와서 점심 먹고 가까우니까 나. 나무 한 대. 내려와서 그러면 또 밥 먹고 밥도 잘 먹죠. 네. 그럼 난 먼저 내려와서 또 밥 해. 네. 밥을 해놓던가 어떤데 전화기는 뚝뚝하고 뚝뚝한다. 이 밥을 해가지고 이거 육만기라고 있어요. 이거 거기 이거 육만기 있잖아. 이렇게 나서 이렇게 그걸로 해서 뚝 거기다 뚝 뽑으면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 점심시간 다음에는요? 또 다시 가서 또 나무 하고요? 그러면 점심 먹고 밥 먹고 올라가서 나무 하고서 4시 반이면 내려와요. 그러면 하루에 한 7시간? 아, 그죠. 7시간 정도로 봐야 일을 돼. 하네요. 근데 나무 베는 거 서대장이 다 베고, 뚜락뚜락 하고, 가지 치는 사람. 난 그저 달라댕이면, 이거 나무다 하면 옆에 눈을 쳐줘야 톱으로, 이거. 톱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 옆에 눈을 쳐준다고요. 아.
그, 텁을 들어갈 수 있게 어, 눈을 치워주는 어, 발로 이런. 얼마 눈도 없어 아 발로 발로도 조금 이렇게 하면 돼 하다가 이제 미리 와서 이제 밥 하시고 비가 네. 어, 내려서 밥하고 쉬웠네요 그것도 좋다고 근데 거기서 러시아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면 그러니까요. 말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러시아 말을? 먼저 한 사람들이 그래도 말은 좀 알고 있고 아, 조금 조금 어 그러면 난 또 이제 들어올 때에 이제 책을 어 300개 단을 쏘겨주고 들어왔으니까 300개 단 난 또 중학교 때 어릴 때에 어 학교 아, 우리 한민 로반이라는 말이에요 용어도 있고 로반인데 난 네. 로반이라고 그리고 내가 자강도에서 떠날 때에 15살 때 우리 로 선생이 정말 로 잘하던 유학 갔다 온 선생이 옛날에 그러니까 로를 내가 좀 잘하댔다고 근데 나 또 이거 단어장 개구 왔으니까 딸이 우면 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네들 또 네. 들어와 배운 거 어쩌고 그 공부들 하느라고 로 공부하느라고 그저 해외 나가기 위한 이게 첫째 임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죠. 너무 다 그냥 다 뛰자고 그 생각 있네요 다 뛰자고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그 버이지더원이 있잖아요 그 버이지더원이 선생님들이 신분증이라든가 요거 같은 거는 뭐 안 줬지 그걸 딱딱히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뛸 때에 여건이 없이 뛰어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그 이 도망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안 줘 아 그러면 뭐 사상투쟁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매일 생활총 같은 건 안 했어요? 생활총과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이제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무원 규정에 우리나라 조선노동당 규정에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우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나 주간 네네네네. 주당 생활 청와 예술인들은 2일간 네. 당 생활 청와 우리는 주당 생활 청와 근데 해외 나가면 10일간 당 생활 청와라고 딱 열흘간 아, 열흘간 딱 찍어줘요 근데 해외 나온 것들은 다 나 같은 놈들이 되나서 권천으로 세법이 서고 권천으로끼리 다 이제 물 먹었다고 그래서 말해준다고 세법이서 저봐 이제 적당사 와서 물어보면 회의했다길래요 예 봤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스파가 없어요? 없어 그건 다 이렇게 되구나 세포비서라는 자체가 스파인데 네. 세포비서가 네 그러니까요 세포비서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저도 하기 싫은데 뭐 그래서 러시아 들어왔는데 공화국 정치를 받기 싫어서 다 러시아 들어오고 러시아 들어와서 다 뛰자고 지금 다 그 러시아에서 그게 다 뛰자고 그러니까 한 거지 세포비서도 감시가 아니라 뛰냐고 그러 그거 다 뛰자고 들어왔대 뭐 분노해서 충성하자고 온 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없어 그러면 일하면 거대시간 것들이 일하지 뭐 이제 난 뛸 제목이 뭐때 하는 사람 많다고 해. 네. 자 모든 거 지금 되지 집에선 뭐 굶은 아들이 기다리디 그쵸. 처들이 기다리디 아이 낳고 기다리는데 빨리 오라고 당부를 받았지 아이 낳았다고 빨리 오라 그랬지 그러나 나오지도 못하고 내 절기가 딱 좋다는 말은 난 뛰기도 좋고 모든 게 다 맞아 근데 다른 분들은 안 맞죠 그치? 다른 사람은 안 맞아서 충실하게 일하다가 그래도 달러 몇 장 개주고 뒤리 가요 그러면 일하면 일한 그 보수는 돈 줬다고 주는 거예요? 준다고 내가 있을 땐 줬다고 아, 근데 내가 나왔으니까 나 나는 내가 일한 돈을 이 지배인이랑 위에다 보고 안 해 나 달아놨던 소고 아까 그러면 자기 일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도망치면 그걸 보고 안 하고 자기를 챙기는 거네 지배인하고 버지돈하고 이거 너나 먹어 요게 바로 본목 실태야 지금까지 너나 먹을 수 있지 기분 소련 너나 소련에서 네. 모르고 너네 그래서 말한다고 너네 왜 사람이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사람이 찾는데도 왜 자꾸 봄에 네, 들어오고 겨울에 들어오니 그럼 뭐라 해 이놈들이 말아갔지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해 사람이 핑계야 핑계 될 거야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파서 다 내보내서 이거 소련 말로 결해 소련 말로 결핵. 소련은 결핵이 나면 큰일로 생각해. 아, 그래요? 이거 소련 땅에 퍼질까봐 네. 그건 아야. 그래서 빨리 내보내. 그래서 내보내서 사람이 없어. 그래놓고 우리가 이게 해외 나와 있는 돈 전해야 지금도 받 20년 뒤에도 받아 먹을 거라는 말이야. 그 선생님 지금까지도 벌목공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눈금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배인 보이지도인 부기장 소희가 돈이 얼마나 개고 있어. 돈이. 그 사람들도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몇 년간 있고 또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할 거예요. 3년. 그쵸. 3년. 근데 그 안에 빼먹을 그래도 그걸 다 인계해 준다고. 왜? 인계해요? 왜?
부기장이 나가면서 새로운 부기장 한대. 왜? 러시아 돈을 빼먹는 거니까 나. 내 돈이지만 이건 러시아 땅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경제 밸런스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인계에서 역사가 흘러가. 자, 그렇게 해서 아. 선생님은 6개월 일하시고 뛰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도 없고 말도 아직 전화도 없었을 거고 6개월이면 그러니까. 잘 하지는 못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는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근데 식당 근무하는 사람은 내가 서대장이 나보고 내려가서 점심은 해는 아침밥 많이 해놓으라 그래. 가면 고기 국 끓이는 거 많이 가서 서대가리 뭐 고기 먹고 고기 너무 먹어서 안 먹어. 서대가리 대가리에다가 대가리 다섯 개만 큰 감에 살만 하고라 살 고기만 이리 설에도 하나 된 게 술이 없어서 못 먹어. 술이자 고기를 먹지 그 술 안 먹. 대가리도 같아요. 돼지 대가리 명태도 안 먹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셨고 그렇게 해서 거의 6개월 일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 서대장이 나보고 돈 꺼내주면 난 돈 못 탔다고 가져왔으니까 그럼 돈 있더라고. 그러면서 쳐봐요. 내려가서 점심 때 나보고 일하다가 지금 눈치다가 내리가 가라는 거야. 네. 가서 차잡이 해가지고 그 도로가 있으니까 시내 내려가라는 거. 걸어 시내 가서 우리 사업소 그 상점에 들어가서 술 사오라는 거야. 술하고 그러면 닭고기 그러면 썰어놔둘 깔바싸 이렇게 사시스까 썰어놔둔 사세지 썰어놔둔 사세지 여긴 햅이 아니야. 러시아가 기본이 이만큼 굵지 않아. 비싼 거 이만한 거 그게 맛있다고. 맛있죠. 이만한 거 그걸 얇게 썰어서 빵에다 넣고 꿀 바르고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아무튼 그거 사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어서 내려갔다 왔다 하면 그러면 그렇게 시내에 자주 내려가서 술 심부름은 많이 들었네요. 많이 하지. 날 시킨다고. 그럼 난 좋죠. 그래서 가서 술 사가지고 나오면 썰어놔드리고 뭐 이거 차 내려가는 게 많아. 퇴근하느라고 올라오는 것도 많고 썰어내서 걸어다니는 거 모조리라긴다고. 그 어떤 밀림 속에 가서도 고로 다니는 건 모조리라 그래. 그럼 다 차로 다 채태워져. 너무 커서 그나 봐요 거리가. 아니 러시아는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멀리서 사람들 보면 다 태워주라고 그래. 우리 북조선 놈들은 그 차 한번 이제 멀리 갈 때 타는 게 뭘 거의야 되고 힘들어. 근데 안 태워줘. 러시아는 그 누구도 태워주라고 그래. 역시 어른들 다르네. 소론이 달라. 그래서 나가서 손 드는 거죠. 세워줘. 그래서. 세워주고 까레 어디가 낮춰서 사람이 그럼 워트카 사례가 다 가면 워트카 구피 워트카 구피 그럼 타라 마시노 타란 소리야. 그럼 스파시고 하고서 운전관들도 타라 그래. 뭐 뒤엔 안 태워. 뒤엔 못하게 돼 있다고. 절대 러시아 한국도 이거 뒤에 적자 못한다네. 이럴 때 뒤 하물 트럭에 뒤 트럭에 하물 트럭에 못하게 한국도 못하. 러시아나 외국은 못하잖아요. 딱 이라리 갈 때 승용차 타고 딱 사람 딱 됐다 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술심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작전을 세우면이 이 가다가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일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7월 달에 나왔는데 이젠 뛰는 달이야. 그래서 이젠 뛰어야 되겠다 올해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나갈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지금 부산에 하나 와 있는 사람. 그 선생님 뭐 길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길. 길은 이제 역전에 나가서 썰은 차장하고 만나서 이제 그 말은 다 배워서 말을. 미리 그러면 내가 탈북에 내가 미리 여기 탈출할 만한 말은 미리 다 배운 거. 다 배웠죠. 그리고 이제 썰은 열차원들 이제 우리 그 내가 일하는 데서 나오면 열차가 세 군데요. 여기 그 뛴다란 시내로 들이가. 시내로 우리가 들이 갔다가 다시 하바에서 나오는 열차를 타야 이제 모스크바도 빠진 다 미리 다 알아듣네요. 다 정찰하고 말 다 배우고. 네. 그러면 혼자 안 뛰고 이제 같이 뛸 사람 하나 또 믿음직한 사람을 또 찾아야 돼. 근데 또 나한테 찾아와서 먼저 나보다 먼저 조금 들어왔던 사람이 스파이 아닐까? 아니란 말이야. 최아바이 최아바이가 보니까 나이 뭐야 눈이 좀 덜아 이분이 나도 좀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나갈 사람이 없고 시태 나갔다고 나 있을 때 봤어요. 오 선생님 계실 때 날 때도 벌써 2월 달에 나가고 3월 달에 나가고 지금 몇 나가지 몇 명이 6개월 동안 몇 명?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6개월 오간에
까나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내가 네.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1월 달에 봤을 때 두 명이 달아났다고. 네. 1월 달에 두 명 나갔어요. 두 명 나가서 네. 3월 달에 또 세 명 나가서 네. 3월 달에 세 명. 그러면 또 세 명 나가서 네. 4월 달에 네. 5월 달에 5월 달에 두 명인가 나가서 네. 두 명 나가서 네. 6월 달에 또 얼마 나가서 이제 7월 달에 나하고 둘 나가니까 나 한 12명 이미 나갔네. 10명 넘게 나가는 거네. 우리 사업소 식당에 가면 네. 몇하고 써갔나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89명의 족들은 돈 내어두 와서 나갔다고 이렇게 써 못해서 89명? 89명. 몇 년도? 거의 뭐 가까운 오간에 2010년 내가 그 들어오기 전 1990 몇 년도부터 나간 게 이 식당에 가면 그게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다고 나도 이제 89번 89번이니까나 90번 되고 90번 91번이 91번이 더 거기 식당 앞에 명단으로 있겠네요 쓰여 있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면 89명의 적들은 우리 적이란데 그 보아이들이 써놓은 거야 네. 89명의 적들은 돈에 얻어와서 지금 오대로 달아났다 그래 달아났다 네. 이자를 버는 자는 찾으라 그 사진까지 또 다 붙여놔 보상금은 없어 그러니까 나 그 러시아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보면 찾으라는 게 가들도 다 찔려고 생각하니 누가 찾아주겠어 지금 모조리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친구분이 와서 지금 얘기해요 같이 가자고 가자 그래서 네. 그러면 뭐야 자기는 길더라고 난 러시아 좀 해 어떻게 하니까 나 이거 한국 사람이라고 나랑 같이 온 게 나 이팔 문화 이팔 과학원 류승기 박사 했던데 나 이팔 과학원 통역원 아니가 엄마 잘했다 야 좋다 야 어 난 말 지금 뚜뚜뚜뚜 지금 배우는 차에 말은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나보고 이거 내리고 이런 건 좀 처리하라는 거란 말이야 그 선생님 머리에 그 사람 그분이 말 하면 되죠 나는 내가 처리하는 건 또 잘해 네네. 영감해 네. 무서워하네 얘한테 그게 무서워해 인텔이니까 나 그래서 나가자. 지금 부산 와 살아 이 사람. 그래서 내일 모레 나가자. 내일 모레 7월 31일 날이 31일 날 밤에 또 나가자. 내가 그래서 나갔단 말이야. 그 전날 나가가지고 그러면 술심부러 아니야 술심부름이 아니야. 이젠 보름 전에 나는 일 못해 아파 내려가가서 아프다 해놓고 무조건이 지금 기타고 관계 있나 집에 있는 거 왜 내려왔나 어디 아픈가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까는 뭐 아픈 게 없어. 그래도 난 속으로 아프단 말이야 싸움을 하고 난 부터 싸움 잘한다고 아프다고 네가 아까 밀림에 있다가 아프다고 그 시내에 사업소에. 있는 사업소에 내려왔죠 내려왔다고 네. 거기 있어야 그 육전 가깝단 말이야 네. 내려와서 있는데 지배인이 와서 올라가라 뭐이 왜 내려왔나 네. 산에 사람 아픈 데가 없다고 한다 아픈 이자 근데 난 무조건 아파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평양 우사라고 네. 그것도 다 뛰자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우사보고 먼저가 그랬다고 이제 지배인이 어휘 와서 나 데리고 여기 오는데 아프다길라 기가나 이게 어디 아프다길라 허리 아프다길라 허리 그랬다 그래 아 근데 일도 안 될래라 아 지금 나무 됐다 패는데 우리 집에 뗄 나무이 나무 뭐 씩씩하게 지금 뗄 패는데 지배인이 쑥 와서 보는데 지배인이 와서 보더라고 아야 이것도 잘못됐구나 하고서 있는데 야 제가 봐 나무 잘 패는만 뭐 아프다 그랬지 아 살아가자니까 나 패지요 이거 참고 패죠 참고 아 그러면 우사한테 가자니까 그래서 우사한테 가니까 나 우사가 허리는 아파요 이 아바이네 아프다고 이러면 또 길더라고 그럼 주변이 이렇게 가면 내가 요거 한 줄만 치료받고 올라가요 진짜 내 허리는 아파요 그랬단 말이야 기가 하고선 주변이 이제 다시 가고 갔단 말이야 간 다음에 곧 전화기 다시 역전에 나가서 썰은 차 온다고 네 그리고 올라가서 눈 좀 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 그래서 위에만 말은 내가 한다고. 그 샜다고. 한 15분 새 거기 기차가.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말하자면 전신아. 아주머니란 말이야. 아주머니가 전신아야. 아주머니도 한 30대, 40대 된 차장들이 네. 많아. 네. 그래서 열로 갔다 하다가 아니다. 소련 여자들이 솔직하다고. 이 모든 국가 일하는 거 약군도 숨김 없어요. 서른 여자는 절대 규정에 어긋나는 안 해. 이거 철저해. 이렇게 돼서
네, 일단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역전에 가서, 가서 차를 잡는 거예요. 네. 차를 올라가서 내가 말했단 말이야. 올라가서 인사하고, 네. 들어왔을지 약간에 나는 조선 사람이라고, 네. 좀 빠마기, 뭘 빠마기 도와달래나, 네. 빠마기가 도와달라는 소리야. 네. 뭘 빠마기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우리 또 모스크바 가려고, 그런데 이거 기차표 우리가 없다. 없는데 좀 태워달라. 내가 돈은 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차 못 한다고. 그때 다 통보해 놨다고 우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 사람들 어디 나가는 거 차표 떼주지 말라, 태우지 말라. 서른 전역에 다 통보해 놨다고. 네.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말하니까 이 여자가 멸하기나. 거기다 이제 할 아주머니한테 안 가고 체 여자한테 갔다는 체내한테. 네네. 딱 보니까나 이 여자가 가주 들어왔더라고. 내 눈에 금방 왔더라. 금방 네. 차장을 하더라고. 네. 요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맞아 오래해서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한 게 맞더라고.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지우씨가 내가 이 돈 벌써 문어고 차표보단 더 많이 주니까나 좀 해달라고 하니까나 해줬어요. 여 여자가 돈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던 여자 같대. 이 그러면서 많이는 안 바꿨다. 그저 차표값만은 바꿨다. 그러면서 내일 몇 시 요 시간에 딱 나오라는 거야. 본인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가고서 이 지우씨가 발시에 스파시고 스파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네. 니 까부다 니 자부도 그 말은 멋있는 말이에요. 뭔 뜻이에요? 니 까부다 니 자부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야네 이 말 해주면 좋아해. 니 까부다 니 자부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다 이러면서 내일 꼭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됐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이 재물 준비하면 안 돼. 밤에 10시 때 10시 때 딱 10시에 보이더니 순찰 댕게. 아 차는 10시 10분에 거기 도착하는데. 와 어떡해요. 아, 10분 안에 가야 돼. 보이저도 알고서 그 시간대에 계속 순찰하나 봐야 돼. 그 순간에도 딱 기차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야 빨리 보이저한테 가자 이랬단 말이야. 모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작업법 옷 딱딱딱 벗어놓고 노는 네. 거죠 있다고. 옷도 입고 맥주 다 사다 놨댔다고. 네. 맥주 좋아한다고 보이저니. 그래서 맥주이 사례 맥주 개주고 야랑이 개주선 가까 우리하고 또 친화됐다고. 이건 내 뭐야 외국 영화도 보라고 기댔다고. 아 버지더니요. 버지더니 우리 자기하고 자기한테 와선 그래서 다짜고짜로 빨리 시간이 없다고. 이제 10시인데 이제 나가야 돼 가는데 그래서 버지더니 방이 가깝다고 그래서 쫙 가서 뛰어주니까 나 누구야 딱 기더라고. 잘 안 지내 보내준다고 창문 딱 보더니 최령가 만나 딱 기더라고. 그래서 친했네. 좋다 갈까나. 좋아서 영화 보러 가서 기더라고. 예, 영화 보러 가셔. 아까 무슨 영화 볼까? 하나 무슨 이따 좀 부잡스러운 영화 보자. 아 그거 보러 갔대요 뭐. 그러니까 보자. 맥주 고개 주고 안 돼. 기더라고. 아 이제 이거 좀 하다가 맥주 많이 먹는다고 보여주더니. 이제 내가 또 가서 개와요. 가만있어. 야 뭐야 좀 있으라요. 내가 이제 나갔다가 뭐야 오늘 물고기 가서 잡아온 거 있는데 그 전날 누가 물고기나 먹으라고 주더라고. 러시아인 물고기 강이 많아요. 네, 이거 네, 네, 네. 그건 그저 조그만 웅대에 가서 밖에 줄을 푸는데 러시아는 물고기 안 잡아먹으니까 물고기 좋아해서 물고기 잡아서 말린 거 있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 야 고기 오라 갖고 와라. 너 먼저 먹고 내가, 있어. 내가 개 주고 가서 한가나 야 이거 하나씩 조금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 예, 뭐 하러 갔다 마지막 우리 인사나 한번 먹자 하고서니 일 잘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한 병 터트려가지고 보이죠 나 야 이 사람 라웅이하고 이렇게 해서 목소리 가서 맥주도 개와요. 겨우 맥주 먹고 물고기도 개온다 그러면서 맥주도 개와갔다 해서 와가지고 둘은 다 같이 빠졌어요? 친구도 같이? 둘이 같이 갔다가 같이 가기로 짓고. 했으니까 같이 가야죠. 그래서 같이 나와가지고 보이죠는 맥주가 아직 있다고 맞아야 되고 조금씩 먹는 척하고 가고 나왔거나 보이죠는 맥주도 개오고 물고기도 말렸던 거 이제 개오고 이 가부지 앉아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몰라 예, 예. 기다리면 몰라 기다리면 나와가지고 이 줄러가는 육전에 줄러가는 길이 있다고 그럼 근데 그때 당시는 봤을 사람들이 다 앉아있다고 우리만이 지금 움직인다고 버전이 돌아다녀야 될 시간인가 근데 버전도 그때 10시니까 맥주를 먹었는데 안 돌아다닐 때도 있다고 우리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올까 하고 기다린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줄러 가는 길로 쫙 나와서 욕전에 쫙 나왔는데 기차가 지금 와서 세서 지금 이제 5분 있으면 또 나
고간에 어분이 손. 야 시간 못 가나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뛰어가서 고 차장에 가거나 차장님 요차 미스 브라와드니크라고 차장 이름이 브라와드니까 야 보더라고 언제 오나 어 하느나 우리 약속했는데 너라고 보더니 보니까 나 미스터리 빨리 빨리 리더라고 차 올라가는데 기차가 자 떠나더라고 출발 어 출발하더라고 그래서 올라 탔단 말 올라 탔거나 뭐 사람 없다고 거기 천에서 떠나는 기차니까 빨리 가야지 그래서 어 제부시카 스파시버 하니까 빨리 타서 앉으라 앉기라 하라 이 그러면서 왜 늦었나 기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뭘 하다가 늦었다고 또 그럴 수 있지 뭐 조금이 근데 버브레미아 마침 5분 동안 마침한 시간에 왔다는 거 버브레미아 버브레미아 뿌리설 마침한 시간에 왔다 조금 줘서 못할 뻔한 거 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스파시버 하고서 앉았다 그러니까 더게 앉으라 기더라고 버브 안 따라왔어요? 어? 아 그러면 이제 기차 떠나는 거야. 물고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 물고기 지금. 그냥 몰라. 그러니까 아예 믿었나 봐요. 어. 믿었지. 엄청 믿었나 어, 봐요. 내가 산에 이제 올라가갔다 이제 내다센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기차 타고서 내려왔는데 이제 통보를 한다고야. 거기에 갔다 우리 큰 사업소가 있다고. 뛴다라는데 큰 사업소가 거기 또 있어. 이제 조그만 사업소고. 네, 큰 사업소가 또. 큰 사업소가 이제 우리가 내리는데 거기서 다시 타야 되는데 야. 이게 그치. 통보를 했을까 안 했을까 또 연락을 해가지고 역전 주변에 또 포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다가 딱 12시에 내린다고 몇 시간 가요? 그렇게? 2시간 딱 2시간 네 어. 근데 2시간이면 아직 통보 안 해서 잘 깨야 근데 이제 한잔에. 보이지도는 아마 기다리다가 나와 보다 나니까 없으면 내가 또 우리 사람들 보고 멸하기를 나 또 거기서 한 10리 올라가면 또 우리 함흥 사람들 농감이 이 제재하는 데가 좀 멀다고 그 사업소 안에도 네네네 거기 올라갔다길라 이제 보여줘 나보고 올라오라 야는 다 비밀 지켜준다고 거기 올라갔다길라 뭐로 가서 이제 오는데 뭐 술 채가지고 또 술 먹으러 올라갔겠대요 그들이 어 이제 길 가면 보여줘 나 술 많이 안 먹는 거 아니까나 아니 근데 거기서 무슨 개 잡아놓고 올라가기로 했는데 우리 같은 고향 사람들이 올라갔다 길라 잠깐 길에 났단 말이야 거짓말 하라고 어, 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딱이 왔다가 거기 올라갔을 거야 올라갔는데 타고... 또 없단 말이야 이 보이더니 없는데 시간이 되니까 또 오늘 가있겠지 이렇게 돼서 그러면 12시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내렸단 말이야 내려서 지금 보니까 나 조용하더라고 조용하고 뭐 아직 나... 연락이 안 간 거네요 빨리 기차 타야지 다른 걸 아침에 있죠 뭐 어떡해 그럼 거기서 뭐 하룻밤을 있어야 돼 어 이제 봐라 그래서 내려가지고 근데 그 역전 앞에 꽃밭이 꽃이 백일홍 꽃이 코스모스 이렇게 잘 아니 백일홍이 그때는 없어요 백일홍은 좀 늦으니까 코스모스가 우리 키까지 오는 것들이 꽃이 쫙 있단 말이야 7월달인데 그 꽃밭에서 꽃밭 속 안에 들어갔지 뭐 꽃밭 속 안에 싹 들어가서 앉아가지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러시는데 서른 사람들도 맞다 가는 게 얼마 없더라고 야야 이거 뭐 대담하게 올라가서 피곤한데 가서 술 한 잔씩 먹고 욕전 안에서 대담하게 자자야. 마마마마 안 되죠. 그래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쭉 욕전 안에 훑어보았는데 아 저기 세 명 우리 북한에서 들어올 때 같이 러시아 왔던 것들도 지금 달아난 나가자 세 명이 와 있더라고. 같이 밀리면서 일하던 사람들이요? 아니 러시아 들어올 때 같이 기차 타고. 아 같이 그 일행에서. 어, 일행에서 딴 데 다른 사업소. 다른 사업소 갔던 일행이. 갔던 것들이. 어머마. 도망쳐가지고 거기 와 있는 거야? 어, 돌아서 또 나가자고. 나가자고 거기 욕조 앞에. 어, 구석에 있더라고. 야, 너 누구하냐? 그러나. 뭐, 조용하라고? 왜? 그러나. 너네 나갈라기니? 나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나갈라기래. 너 나갈라기래? 나갈라기래. 마마, 어떡해. 그러니까, 야, 여기 주차할 데 없어? 뭐 나오는 거 있다고? 주차할 데 없냐? 그러나. 미타하다고? 그래서 저는 어디 딴 데 가갔다고 가더라고. 어 합치 안 하고 안 오고 합치면 물 사람들 많으면 너무 또 안 된다고 저로 갈라야지 그래서 우린 둘이서 욕전에 앤 사람들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 앞에 앤 앞에 가서 술 먹고 모자 여기다 올려놓고 자자 이제 버지도들이 와서 찾으면 대짝 구세계들 찾지 이 썰은 사람들 들락하면 문 앞에서 딱 있다고 내가 등장 앞에 거기서 거기는 안 볼 것이다. 어, 안 볼 것이다 하고서 그 옷은 뭐 다른 거 입고 모자 이렇게 쓰고서니 아, 잤는데 뭐 아침 약 7시까지 7시까지 잤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지 엄청 잘랐어요?
잘 잤다고 자가. 이렇게 하고서니 대담하다. 눈이 따라주네요. 어, 기가 하고서 뭐자 복수 복하나 사람들이 깨나서 역전두로 나가더라고. 일곱시 깨 돼서 나가서 제가 무슨 이빨이건 무슨 세수할 새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서니 차별 한번 띄워볼까 하고서 한다. 가짜 증명서 하나 있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갈 때게 여기 들어와서 자동차 면허증을 낸 사람이 나 도와주느라고 그거 200루블 주면 그거 증명서 준다. 그 가짜 증명서 그거 뛴다. 가짜 증명서 아니죠. 내캔 가짜지만 그 러시아 땅에서 내는 면허증이란 말이야. 운전면허증. 그러, 그거 있으면 러시아 땅에 차 몰고 댕겨도 일 없은 거. 이 운전수가 운전 안 하면서 나 나가니까 나 지금 술만 먹잖아요. 돈은 일 안 해서 돈은 없지. 그러니까 나 이걸 나한테 팔한 거지 뭐. 야한테도 한 사람 봐. 그래서 200루블 주니까 나 예, 감사하다면서 그거 주더라고. 그래서 최아바이 그거 해주고 잠깐 잘 해나가오. 그래서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주면서 탁 해주고 역전해. 네. 탁 가서 역전 안에 탁 디밀라고 그는 순간에 이거 디밀었다가 이거 빼뜨면 다라고. 열차 차장이 폈대는 여자가 네. 이거 거긴 다 포치 사업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차표 떼주지 말라고. 아, 미리 이미 전에 그걸 다 말했기 때문에.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면허증 증명서를 들이보내주면 딱 해소할 게 아니야. 어차피 그 면허증 최태선 이름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라는 네, 네, 이건 네. 조선 사람이라는 게 알린다고. 네.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한국 버스포드 같은 거 모시는 네, 건데 네. 아니다. 주다가 눈 탁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딱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다 내가 넣어줄 것 같아. 하고서니 증명서 안 줘. 다시 꺼라니고 빨리 나가자. 그리고 나와서 증명 표 때문에 잡힌다고 그래. 이 여자가 증명서도 이렇게 하고 직가락 전화한다고. 네. 그럼 표 안 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빨리 나가자. 그래서 아직 30분 있단 말이야. 나가가지고 거기에 기차가 지금 새 있다고. 사람들 쫙쫙 얼레 탄다고 증명서 검열하면 야 어디에 가서 하야 올려주고 이젠 또 독일서 하고 다르다고. 빨리 타지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 어느 여자 어느 체내 이렇게 하다가 또 머리 색깔만 러시아 사람이 아닌 우즈베키 우즈베키 사람이 남자가 남자더라고. 그래서 남자한테 가서 확 가서 들어왔을지 할까나 하면 따로 들어왔을 때 같이 인사한다고. 인사 척 하고선 왜긴 안 보 때문에 얘기나 그래서 넌 나의 동무야. 두루구라 그래. 두루구 하면 넌 나의 동무야 하는 식이라고. 내 여기 어디 갈라 있는데 좀 빠마게 해달라 할까나 타라고. 그냥 태워줘. 타라고 긴다고. 타라고 있는데 야는 봤어. 몇 번 이걸 해본 사람이라 그 전에 나간 사람들. 벌써 북한 사람이란 거 알고. 알고 우리 어디 나가는 거 알고 이제 차비 받아 뛰는 그 돈만 떼먹으려고. 타라고 길더라고. 야 이거 좋구나. 근데 어디 가는 돈 얼마라는 돈 물어보지도 않고 타락인데. 그래서 내 순간에 야가 봤어요. 몇 번 해먹었구나. 해봤으니까. 해봤구나. 야 좋다. 야 고맙다고. 마시고 아까나 고맙소. 아 조선말도 다 알아. 아 조선말도 이제 초패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탔단 말이야. 오더니 꾸다 어디 가라나 아까나 대짝에 가래. 그러면서 노르말리 정사에게 이럴 때 멜리자 네바이 경찰 무서워하지 말라 네바이어시 그런 말 다 알면서 여린 말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리야 이거 나가기 전에 이리 말을 알고 나야 돼. 걱정하지 말라. 위험하다 아빠스나 이런 건 다 알고 떠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건 다 지금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 우즈벡 사람이 그렇게 다 얘기해 줬어요. 경찰 없다고 고맙소 길더니 고맙소 길더니 거기 가라 길더라고. 그래서 노르말리 정사이다 이렇다 괜찮다 말해주더라고. 아, 이 사람이 이런 거 몇 번 했구나. 먼저 나가던 사람. 그래서 거기 가서 있는데,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차 앞에. 그래서, 200루블씩 줘야 되는 걸 1000루블을 줬다고. 1000루블이요? 내가, 내가. 고마워서요? 고마워서. 앉아, 어제 보라고. 그래서, 야, 너도 1000루블 주라. 예? 나도 돈이 많다고, 우리 지금. 이거? 그 1000루블씩 해서 2000루블을 주니까, 나. 400루블만 달라는 게 나 200루블, 200루블이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더 그것만 된다 그러면서 1000루블은 주고 또 꺼내 가지고 600루블을 600루블을 또 주더라고. 야, 당신이 왕이야, 왕. 우나 내가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야. 세베르바이칼.
멀리 간다. 어, 세비로 발갈 멀리 가기 때문에 돈 주는 게 아니잖아. 나는 세비로 발갈 가치가 아니야. 이제로부터 어, 한 20개요. 20개요. 또 어, 오늘 밤 자고 나서 내일 낮에는 자기가 정점까지래. 최도 거기서 내려야 된대. 네네. 아, 이거이? 근데 딱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 돈 딱 200원 밖에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는데 어, 여기서는 이게 100포이? 100포 쓰지 않아도 된다. 그날 밥 먹고 어, 자라. 들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거기 올라 앉아서 어, 애 자자. 만약에 우리 또 무섭다고 누가 오다가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열차 상단에 올라가서 100포 쓰고 그럼 쏘는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 가만 자는데 뭐 야가 나보기더라고. 양파서 코 구르더라고. 좀 피곤해 긴장됐으니까 나이. 그럼 조금 있더니 또 내가 코 구른다 그러더니 어, 나 내가 코 구른다 그러더니 보니까 나 야가 또 그냥 깨나서 제발 코 골라. 그만큼 안전하게 어, 간다는 거네. 간다. 네. 그래서 쭉 와서 다음 날 2시 때 거기가 내렸단 말이야. 그 뒤에 와서 또 어떡해요. 내렸는데 야 그거 물어봤다고. 어, 야 너는 자긴 여기까지래. 그래서 뭐 안 됐다는 소리야. 자기 규정이 거기니까 내려서 이제 전화기 이제 좀 있다가 2시간 있다가 또 가는 차 있다는 말. 거기 가는 차에 그건 하발에서 오는 큰 다 워스터 거의 거기면서 모스크바 가는 기차래. 그거 타라는 거야. 대주는 건 고마운데 이거 가나 없으면 내렸단 말이야. 내렸는데 자 서른 아들 내리자마자 육전에 몽땅 이거 깜퓨터로요 이거 예? 이거 뭐? 촬영하는 거 보면 내가 아 CCTV요? CCTV? 몽땅 CCTV 욕전은 다 CCTV인데 그 있다고 카메라에 네. 뭐로 다 돼 있죠. 욕전에 내릴 때부터 다 보고 그쵸, 있어. 네. 그래서 야 이제 가나 난 내리면서 태연하게 난 상점으로 들이가 가서 네 갈라 자긴 어 봤을 내리면 보거나 대원 대작인 화장실이다 야 알린다고 네. 창문에서 지금 봐. 경찰도 나와 있더라 유전 앞에들 가고 나는 상점이 또 되오라구나. 난 상점에 들이가고 넌 변석 자기는 변석관 가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리면서 가방들 하나씩 간단히 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상점으로 들이가고 야는 변석관으로 갔는데 난 상점에 들이가서 내 안 돼 야가 서변 보고 올 줄 알았는데 야가 안 온단 말이야. 시간이 지났는데 야 이게 뭐 또 잡혔구나. 나누니 내가 나갈 것인가 안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럼 다가 또 걱정한다고. 근데 나는 증명서가 좀 이제 그게 온전한 거야. 네네. 온전하다고. 야는 낡은 증명서인데 조금 온전치 못해. 어차피 그래도 북한 사람은 다 아는데. 네. 어.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변석관으로 가나 경찰들 둘이 와서 잡았다는 말이야. 누가를요? 그 친구를? 어, 라옹이 부산에 있는 사람을 잡아놓고 증명서를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를 해.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어. 같은 동문가 그래서 다 동물하고 그래서 어 그래서 그저 아까 그 주면서 어 그거 꺼내서 탁 보여주니까 나 이건 러시아 땅에 들어왔다는 건 인정한다고. 근데 이 사람도 통보를 받은 사람이라고 까리들 잡으면 들이보내라. 이 통보를 받은 경찰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 들더니 나보고 다 들더니 증명서 뭐란 짓더라고. 이제 잡혔구나. 이 가고선 갈지 하니까나 그 가방들 개주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경찰서 지하로 지하로 들인가 나 가방을 두는데 내가 가방에 미장판 있잖아요 이거 미장하는 거 미장판 쇠칼 미장 칼 이거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에 그 먼저 나갔던 사람들이 대주더라고. 그 가방 위에 좀 깨끗이 못한 거 떨기라. 팬트 위 새 거래도 팬트 위에 올려놓고 양말도 그 위에다 올려놓고 가면 가방 안 된대. 아, 좀 지저분하게. 어, 지저분하면 러시아도 절대 안 돼. 이제 미장 칼 있는 거에 도구도 그따 보고 막 이러는데 뭐. 절대 러시아 사람들은. 네, 그래서요? 어, 그래서 그럼 거기서 저 가서 달라오라 해서 가더니 가방 연락이 돌아오고. 네. 그래서 가방 저, 그러니까 전혀가 안 한다고 절대로. 뭐 여기까지 안 돼. 네네. 그래서 저 가니까 쭉쭉 가고 보더니 미장 칼 꺼내더니 뭘, 이? 이 가는 건가? 미장하는 거. 거죠. 어. 아, 미장한다고. 어디 가나? 그래서, 아, 여기, 뭐야. 야, 빨리 말아라. 요 앞에 역전을 다 알고 있었다고. 요 앞에 가서 돈 받으러 간다길라. 작년에 일한 거. 아, 네네. 러시아 말로. 그러니까 작년에 일한 돈을 돈 찾으러 간다. 거기에 윅더르란 러시아 사람이 오락이 돼서 지금 티가 는 길이다. 네네. 이렇게 딱 말했다고. 하는데,
또 가방 또 쭉 보더니 내게 책을 또 하나 놨다고 러시아 공부 사전책 러시아 사전책 있잖아. 아, 이 사람 자기네 나라말 배운 거 하나 좋아서이 네. 러시아 사전 척보관 러시아 사전이란 말이야. 공부하나 그치? 그래서 다 내가 러시아 땅에 왔으면 러시아 말 잘해야 돼. 잘 배워야 돼. 점수 땄네요. 오, 착 하더니 다 싸라는 거야. 그러면서 쟨 너넨 돌아가야 돼. 다시 띵따로 어떻게 돌아가야 돼. 다 이거 통보가 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너 경찰 이름이 뭐야? 내가 물어봤다고. 나는 이름 물어보게 돼 있어. 막 이름 뭐야? 하니까 나 뭐 안드레? 안드레라 그러더라고. 난 안드레 이자 사람은 누구? 이건 저장은 누구? 답답. 그래서 그다음에 조마조마 안드레 빠마게 내가서 돈 받아야겠지. 경찰 들이가 난 벌써 이렇게야 당원이야.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 안 뛴다. 요거 지금 여름에 일 못해서 겨울에 일하잖아 나무는. 7, 8, 9월 달까지는 나가 일하게 좀 돼 있다고 그러는데니. 그래서 그 우리가 석 달은 일하게 돼 있어. 네. 가서 돈 찾아가지고 또 가서 우리 10월 달부터 또 나무 하야 돼. 안 될 거야. 이렇게 얼린 거죠. 이렇게 해서 말 야가 잘했다고 써놓은 말로. 가고 쭉 보니까 나 그 경찰도 날 보고 하니까 나 뭐 일 잘할 사람이고 나이도 있고 나이 물어봐서 내가 나이 많아. 네. 그러니까 나 길더니 앉아봤어요. 그래. 아 이제 보라고. 길더니 쑥 있더니 나와서 우제 앉아 쉬라 길더니. 네. 거기 열차원이 이제 거기 떠날 기차가 와 있단 말이야. 네. 알려나 찾더라고. 네. 이름이 알려나야 여자. 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마조마해서 죽겠어요. 알려나 길더라고. 그래서 알려나가 오더니. 쟨 아니 알려나 이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이 가갔다는 욕조까지 이자기 같이 가라는 거죠. 같이 태워다 주라. 네네네.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작년에 일한 거 돈 못 받았대. 썰을 말로 돈 받으러 간대. 가서 내려주라. 이래서 그러면 그 안 열차원이 건 알려나가 화설하니 타락해서 타고서 쭉 가기 시작해서 그러면 그걸 타고 시베르 바이칼까지 이제 거기까지 쭉 가신 거예요. 쭉 3일 동안 와서 내린 게 내가 한까지 거기서 16년 동안 이제 그러면 거기와 내려가지고 그럼 러시아에서 살기 시작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저 진짜 아니 잡히고 저도 다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숨 쉬고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 1시간 반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벌목궁으로 가셨다가 뛰셨고요. 이제 네. 2부에서는 네, 2부에서는 러시아 생활 16년간의 러시아 생활과 한국에 오신 네. 계기 그리고 한국 생활까지 저희가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숨 쉬어야지. 좀 쉬어야 되는 거? 네, 아, 선생님. 40분 정도 쉬시고요. 선생님. 2부 촬영 들어갈 거예요. 2부 때는 좀 전에 저도 그렇게 막 사람 속 재우지 마세요. 제가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 진짜 잡힐까 봐. 맞아요. 내가 조마조마해서 그런 거. 아, 뭐 죽을 것 같았어. 나 선생님 못 쉬었죠? 진심 겁니다. 아 진짜 힘들어. 와 잡힐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요거 처음 본다. 요거 맛있게 했다. 대만 거래요. 대만 파인애플. 비싸. 파인애플 가사래. 대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2부로 왔습니다. 선생님 2부에서도 또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지금 러시아 벌목공을 일을 하시다가 탈출을 하셨어요. 네. 세베르바이칼로 이제 도착을 하셨고 네. 여기서 16년 동안을 이제 사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아직 떠듬떠듬하고 같이 도망친 사람하고는 이제 헤어졌잖아요. 아니요, 그건 같이 타고 왔어요. 같이 타고 같이 왔죠. 타고 왔어요. 네. 그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세베르 바이칼에 내렸어요. 네. 내려서 그다음에 내리니까나 아침에 내렸는데 새벽 아침 8시에 네. 내려서 자 이제 내렸는데 여기 경찰들이 또 어디 있겠나. 그래서 경찰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앤 뒤에 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뒤에 타니까 역전에서 몰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 사람이 길더라고. 앤 뒤에 타선 서른 열차는 내리면 그저 앤 뒤에서 쭉 그저 그냥 나가면 되지. 무슨 우리처럼 북조선처럼 뭐 객찰구 있고 주민석 뭐 오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네. 한국도 이거 지금 다 보면 찍어야 되죠. 찍어 나오고 찍어요. 딱 입출구가 정해져 있죠. 네. 난 한국에서 내가
타본 못 타봤나? 네, 그래서 러시아에는 출국 없이 없어요. 네. 무슨 낙골 나가갔음 나가고 난 내린 차에서 그냥 직선 그저 가갔음인가 거의 그렇게 나와. 그래서 둘이서 내려서 그러면 살펴보니까 나 경찰들 보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눈여보는 게 택시라는 말이에요. 택시. 택시. 택시 타시고. 어, 택시가 있는데 택시 운전수가 오더니 우리 천 놈인 거 아는 것 같아. 조선 사람인 거 아는 것 같아. 오더니 어디 갈라기나 하겠어. 택시인가 물어보고 택시래. 그래서 독일 가갔다 했잖아. 아, 우리 천 놈인 줄 알고. 얼마인가 했잖아. 비지샤 루블인데 50원, 50원인데 나도 50원 내고 거기도 50원 내라. 탑승하는 수에 따라 돈 내라고. 어, 내가 50원 내고 둘이 네. 타야 되는데 나 50원 각각 받으려고 하니까 어, 네. 그래서 모르니까 나 그래서 또 그거 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50원씩 다 줬지 우리. 50원씩 뭐 돈 그때는 아까운 돈이 지금 많다고. 그 나오기 전에 몰래 나가서 일한 돈이 있다가 그건 말을 못했는데 네. 돈을 많이 해주고 나왔다고 지금 네. 그것은 어디에 뛰려면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네. 돈이 있으면 다야. 그래서 이제 돈 주고서 그냥 태하다가 우리가 목적한 우리는 지금 알고 나온다고 네. 거기에 조선 사람들 있다는 거 알고 나온다고 네. 그 자리에 네. 먼저 나와서 우리 나오니까 나 지금 가면 한 20명 있을 거라 하더라고. 그 전에 달아나온 것도 근데 그 장소가 어딘데요? 거기에 세베루 바이깔에 어디면 한 곳에 그 있다. 동네가 있어요? 아, 동네가 있다고. 어느 위치가? 그 마을이. 아, 네. 거기 지금 택시 타고서 이놈이 쫙 해서 거기 여기 내려주더라고. 여기가 자레츠키인가 할까나? 자레츠키라 그러죠. 자레츠키가 지대 이름이라는 거. 네. 여기 조선 사람 많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집 보고 이러지. 야, 상점이 또 있더라고. 맨 상점이니까. 가서 술하고 뭘 돼지고기하고 계란 사다가 이거 고수리 하자. 그래서 지금 아침에 거기서 떠나서 한 15분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상점에 가서 술도 사고 뭘 사고 어, 난 술 사면 난 또 거기 사고 돈 뭘 먹게 내꺼 내꺼 안 기래. 네. 내가 다 쓰다 떨어지면 야가 쓰고 저 길게 한다고 우리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사다가 넣고서 술 한 잔 부어놓고 네, 가고 이렇게 하고선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왔는데 뭐야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자리해 주십시오. 우선 이 이렇게 하고서 한 잔 먹자 하고서 먹는데 한 잔씩 먹고서 있는데 썰은 여자가 하나 아, 네. 어, 쑥 오더니 뭐라 말했어? 자기도 술 좀 먹자고 여자가 모르는 여잔데 네. 그러 썰은 다 술 먹는 나라야. 네, 왜 그러는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술 오락인다고 네. 썰어낸 기카면 안 돼. 그래서 술 먹자 그러면 죽어. 그래서 오라 아~ 앉으라. 그래서 썰은 풍습이 기릿하고 썰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가 저 오면 다 오락이고 먹으라 그래. 그러나 또 그 사람은 술 먹고 다음날 또 어, 보답해. 꼭 보답해. 좋은데. 어,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서 아주머니 술 먹이니까나 조선 사람인가 그래서 야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버스 타고 한 번가 내리면 조선 사람들 거기 많대. 네. 도움이 됐단 말이야. 술 먹인 네. 거를. 그래서 야, 전신아 우리는 모르는데 좀 데려다 달라. 오,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술 한 병 있는 걸. 네, 다들. 어, 난 술 많이 안 먹어. 거기 두 분. 이거 이 짝사랑 술 좀 먹는다고. 네. 체격도 좋고 둘이서 다 먹고 뭐. 근데 뭐 한 병 40%짜리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난 뭐 조금씩 먹으네. 그도 그렸다고 나도 앉은 자리에서 안전한 곳에서 난 술 먹어. 네. 안전한 그래서 곳에서. 그래서 그 여자분이랑 같이 그 어, 마을로 갔어요? 이제 버스 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또 줬다고 네. 같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게 우리 카드처럼 그다지 없다고. 그래서 돈 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돈들 또 여자 탈 돈 주고 근데 올라가서 타니까 쑥 가더니 하나 가더니 여긴 내리라는 거야. 자기는 네. 더 가갔는데 네 내리라고 여기라고 네. 알려주는 거죠. 어, 알려주더라고. 네. 그래서 술 먹다 거기 나머지 노다개가 봉지 다 싸줬다. 닭고기랑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네. 좋지 뭐. 이거 근근히 마을 내렸어요. 러시아 사람도 근근히 살아가는 게 많다고 네. 일하나고. 그래서 차서, 네. 그러니까 닭고기 계란 뭐 또 있던 거 다 준가 좋았으니까 우리 내리라 그러더라고. 아, 내려서 그냥 이제는 어디쯤 가나 대발 쪽에 그게 다 전 사람 사는 데래. 너. 아 그래서 지금 걸로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네. 어 버스는 또 다른 버스가 또 오고. 네. 1인 찰나인데 시간을 맞춰서. 한 놈이 네. 조선 사람이더라고. 지금 나오더라고. 착착 나오는데 우리 보고 나 그때 맨날 러시아 갔다 올 때 쓴 모자를
러시아에 쓰고 왔대는데 네. 여기 지금 나올 때게 그 모자 쓰고 양복같이 좀 멋있게 입었다고 그러니까 야가 오다가 딱 보니까 나 조선 사람인데 딱 보유의 지도원들 같으니까 나 참 오더니 탁 돌아서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저거는 딱 북한 사람이다. 북한인데 다는 또 우리를 보유의 지도원으로 봤구나. 이짝 사람도 얼굴 시커멓고 털리는 게 딱 보이던 같다고. 지금 부산 사람이 딱 보이던이 아니고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선 보이던하고 돌아서더라고. 그러니 돌아서도 뭐 쭉쭉 가더니 버스가 싹 오니까 나 대담하게 야 걔 어떤 뭐 가주 나온 게 뭐 이 썰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가서 쑥 말하는 거 원래 타면 되지. 야는 술 사러 가야 되는 목적이 조금 있다고 늦게 파는 술을 아니까나. 그러니까 다시 버스 오는데 같이 쫙 오더라고. 쫙 오던데 버스가 싹 서니까 나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한테 보지도 않고 버스 타려고. 버스 타러 뛰어요? 뛰어서 오르려고 싹 길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오르려고 있는 거 가서 내가 손 탁 잡은 창남이 아니야? 이름 다 알고 왔다고. 창남이라고 이름. 어떻게 이름 알아요? 이름 어떻게 알아요? 어? 그 나올 때게 거기서 아, 그 89명 저 사진이랑 이름이랑 그 다 외운 거 같았어요? 그 전에 나간 사람인데 또 거기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나갔다 들어오면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89명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거기에 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했어요 그 이름을? 아니고 저 야 또 누가 대주는 게 있다고 야가 지금 세베르 발가리에 있다는 거 정확히 대줬지요. 그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갔다가 일하다가 여름에 나갔다가 10월 달에 들어오는 건 괜찮다고 그건 사업소에서 여름에 할 거 없으니까 나가서 돈 벌고 들어오라 준다고 그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완전히 뛰었단 말이야 7월 달에 그러니까 그들이 7월 8월 9월 들어갔지 했는데 그 해도 안 들어오고 오는 이들아들은 안 들어왔다는 걸로 알았지.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딱 잡아서 이름 불렀어요. 내가 딱 그런 장난이 아니니까 아니 이렇게 하루 그래서 반갑구만 그치 또 서로 좋은 친하고 반갑구만 같은 처지니까 반갑구만 뭐 하더니 뭐라고 말하는 게 이제 보니까 93년도에 나왔더라고 93, 94, 95, 96, 97, 98, 99 나갔는데 7년이 흘렀단 말이야 그러면서 워드카 사러 간다고 그래서 워드카가 뭐에 갈까나 술이래 술 사러 가니까 어디 가니까 누군 술 사러 야야 간주라 돈 많이 있으니까 나 이거 알코올 사러 간단 말이야 누군 거 네, 돈 없으니까 걸어 200원이면 이자 30원이면 한 병 사는데 이자 200원이면 술 한 병 살 걸 이거 30원짜리 지금 30원짜리. 한 병, 두 병, 세 병, 여섯 병, 일곱 병 살 거 알코올 사러 간다고요 알코올이 스피리트라 그래 네. 90%짜리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어쨌든 이제 북한 사람들도 만났어요.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얄 만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갈 만나가지고 그래서 술 사지 말라 이 돈을 월드컵 사먹자 그래서 내려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장인이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이제 자는 자리가 해결되고 자는 이제 러시아 일하던 거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둘이 술 먹고 놀고 그냥 목욕하고 반야가 있다고 야는 요즘에 불때국 하는 게 그 간의 민족문화 거기서 이러면 가가 일거리 주는 거. 뭐 우리 일 하되 댕기기도 않고. 아니 근데 러시아에서 타일 붙이고 미장일 하셨다고. 이제 거기면서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나는 타일을 붙일 줄 알았으니까. 아 옛날에 왜냐면 공병국에서 일하셨으니까. 한때 배웠던 기술이.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러면 야가 내일은 최하반 더위가 일하라 여기 타일을 붙일 거 있어요. 네. 화장실 있어요. 여기 있어요. 미장할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갈라진 야도 좀 좋지 뭐 사람들은 먼저 왔던 것들이 사람 많은데 이거 미장할 줄도 몰라 다이리도 받을 줄 몰라 힘들지만 그래서 그럼 그 마을을 그 마을에 있는 일들을 의뢰받아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10년을 사신 거예요 거기서? 고로 거기서 그래서 내가 가서 일을 잘해주면 달러를 준다고 평방수 계산해서 몇 장이야 그러면 1급자이라고 한 장이 지금 러시아 돈 우리 돈 계산하면 100달러가 5,000 지금 500루블이래 네. 5,900루블 달러 한 장 100달러가 네. 근데 그거 1급장 생각해보라요 1급장 큰 돈인 거예요? 7호 35, 35만 루블 이건 어떻게 많은 돈이야 1,000루블이면 한 달 사는데 1,000루블 35만 루블? 35만 루블 어머 뭐, 뭐, 이자 무슨 뭐 화장실 사네요. 네. 화장실 이거 큰 거 하나 해주면 35또 일자리였으면 또 여기 가라 읽고 내가 지금 집에
러시아에서 내가 일한 거 타이로 일한 거 간엔 꽃도 붙이고 멋있게 한다고. 근데 그러면 거기서 사셔도 어쨌든 신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이부들이 막 잡으러 오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술을 먹고 근데 잡으래도 오는데 술 안 먹고 댕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날 가져와서 얼마 안 돼서 맥주 먹고 거리에 가다가 썰은 경찰한테 잡혔단 말이야. 썰은 경찰들은 더러워서 술 먹으면 잡아가. 네. 썰은 경찰 잡으면 어떻게 해요? 썰은 경찰들이 데리고 갔단 말이야. 네. 아, 근데 이 아내가 또 우리한테 전화할 게 아니야 하고 전화야 뭐든 미국까지도 가는데 위태롭다고 갔는데 썰은 그 경찰이 뭘 됐다 물어보더니 술 먹고 댕기지 말라고 가라기더라고. 어머머, 와 다행이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와서 전화기. 그러면 네 거기서 몇 명 정도 생활하신 거예요? 몇 명이서? 그러니까 나 둘이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가 모여서 일하는 반. 네. 반은 다섯 명이야. 아. 그럼 다른 데 또 있고. 아, 그럼 그 선생님 같이 계시는 분들은 총 다섯 명에서 같이 일하면서, 먹고 살고 하신 거네요. 네. 그 이거는 뭐예요? 2001년 가을에 북한 청진 보위부가 왔었던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때는데 뭐야 청진 아이, 우리한테 청진 사람도 있다고. 네. 근데 이 더 뛴다에 보이존이 들어왔는데 평양 보이존도 올 때가 있고. 청진 보이존도 국가보위부에서 보낸다고. 네. 우리나라 각도의 논례에서도 보위부 직속 상관은 국가보위부에서 다 지시해 준다고. 그 청진에 있던 사람도 너 이번에 썰은 애들이 가라 하면 들어왔는데 이 청진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자부에 나올 때게 자기네 고향 사람들, 청진 사람들을 아무래도 봐준다고 또 이거니. 네. 중국 공안하고는 아예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우리 나와 있을 때 청진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이 보이존을 알고서 나왔단 말이야. 2년 나가 일하고 들어갔다 그랬구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 보이존한테 돈 주면 무마하단 말이야 그때 당시. 네, 네, 네. 그래서 나왔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 보이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가 배가 좀 앞에 가 있는데 청진 보이존이 쑥쑥 있다. 아 이거 우리 보이존하고 만났다고 서로. 네. 만나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더라고. 야네가 전화한다고 그때 전화기 소련에 가지고 나왔을 때인데 그래서 최아바이 우리 청진 보지돈 뭐 왔는데 좀 뭐이래요. 뭐. 네. 그래서 잡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했지 뭐. 뭐니까 나 그날 전화기엔 가득 또 뭐 고기랑 뭐 이렇게 대접해. 그렇게 해서 소련엔 개가 많다고. 개 조그만 때 키우다가 다 보래요. 가면 내가 거기서 살면서 조그만 개들 개 따가지고 우리 이젠 밥도 먹다가 이젠 북한에서는 먹던 게 없던 것들이 뭐 밥도 먹다가 저 그냥 버리고 돼지고기 비계도 안 먹다나 우리는 이제 불고기나 딱 해먹고 그러니까 나 개들도 많이 키운다고 개를 그러니까 북 보이부 온 거 개 한 마리 노란 개 잡아서 곡상 해놓고 술도 뭐 이따 썰은 썰은 뭐 두가가 아니고 또 이탈리아 이니 이진 술들 정말 천은 천 누구리면 정말 멋있는 술이라고 이 이탈리아 술 대접하고 이탈리아 술들 해서 놓고선 버지던 큰 버지던들 둘이 왔다고 이 좌수들 그래서 미라기나 난 내일 들이 가갔는데 당신들 빨리 들어라 가고 한 사람당 100달러씩 다 내라 긴다면 100달러면 되는 거예요? 안 잡아가는 거예요? 안 잡아가지고 돈 거들여 왔을 거나 가고 우리가 이제 소식을 다 알고 가지 않았나? 이건 뭐라 그래서 네. 그러나 이것들이 잡갔다고 와선 썰은 사람 다루고서 잡지 이렇게 오면 잡지 않는다고 돈 거들라고 버스터니 왔다고. 어차피 선생님들은 다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따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거는 국가에서 모르는 사람들잖아요. 그럼 보위부들만 보위원들만 돈을 뺏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지. 사업소에서 우리 사업소 지배인하고 버스터는 안다고. 그러나 이 버스터는 자기 마음대로야. 네. 달아난 사람들은 이 나간 놈들 돈은 다 제가 해서 제가 가져온 거. 그러니까 이번 데려온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가고 중국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나올 때게 뭐 지배인 보고 나 갔다 오 갔다 이게 없다 보여주더니 왕이니까 난 그저 나가갔다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던 나가는 돈이 있다고 출장비 그건 연합의 돈들 다 타가지고 나왔다 뒤갔다 하는 거
만약에 잡아올 때 안에 필요한 돈도 다 그거 다 제가 먹는다고 그죠. 다 여기서 제가 쓸어내서 집에 갈 돈이요. 그럼 고위부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도 오죠. 그리고 이 버전들이 우리한테도 오고 그러면 다 클라스나 야스 큰 도시들이 다 알고 나가서 돈 거주려 다녀요. 돈 거주려. 어디 위치에 누가 몇 명 있고 보존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다. 무조건 우리 북한 사람들 있고 나는 걸 알고서 그냥 가요. 자기네 고향 사람들. 네. 그럼 와서 야 내가 이제 며칠 날 너네한테 나갔는데 어? 다 달아나지 말고 돈들 거이라. 돈들 준비하고 있어요. 기감도 앞대고 들어올 때면 또 다 봐줘. 또 들어간 사람도 많은데 많이 들어가서 모르고 이게 한국을 모르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선생님 바꿔놓고 생각 입장에서는 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보여주더니 주기별로 계속 오고 이러면 더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어요? 거기서 시끄럽죠. 벗어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게 시끄럽게 안 그래. 아 그렇게 안 그래. 그저 와서 이제 개고기 먹고 애로 그게 낫다고 멀리 와서 잡아놓으면 그거 나쁜 놈 새끼라고. 근데 이 버지던들은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돈들 다 내라. 얕으면 800. 앉은 자리에서 800달러를 보는 게 어디요? 800달러.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이 2000년도니까 달러 한 장에 조선 돈 15,000 할 때. 15,000. 만원이었어. 쌀로 하면 그냥 몇백 킬로 쌀. 몇백 킬로 때야. 그때 쌀이 한 킬로 40원일 때. 지금은 뭐 얼마? 쌀값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럼 막 청진 보위부가 오기도 하고 뭐 양강도 보위부 평양도 오기도 하고. 근데 내가 왔을 땐 청진 보위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세베르 바이칼에 그 나쁜 놈 하나 있어서 고발해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속에 하나 있다고 그 놈이 말해가지고 우리 자불에 왔다고 왔는데 얘네가 근황 자불에 온 게 아니고 썰은 사람하고 합동해야 된다. 합동해서 같이 합동해서 합동 수사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여기에 영을 한번 오고 그다음에 잡힌 게 몇 년도 2010년도 네. 그로부터 네. 조용하던 우리 세베르 바이칼에 이제 요 변절자가 하나 생겨 가지고 2010년도 와 가지고 썰은 여자 제카. 제카라는 게 우리 보이부야 보이부나 같아요. 그 소련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는 국정원장이나 네네. 그 서른 여자하고 서른 남자 경찰하고 우리 북한에서 온 거 두 놈하고 해가지고서 우리 있는 거 찾으려 댕겼단 말이야. 근데 잡혔어요? 잡혔단 말이야. 거기서. 근데 내가 가주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데다가 가주 한 사람 나온 데다 집이 없어서 내가 살던 집이 조그만 집인데 멋있다고 안하기랑 다 꾸려놓고 내가 그거 샀댔다고 서른아 일해주고 돈 묶여고 저희 나보고 살라 일더라고 자기는 모스크바 그 집이 있었는데 이사 가면서 아파트가 아니고 1인 공지에 반야도 있고 목욕하는 데 있고 멋있게 좋은 집 샀네요. 네. 감자밭 있고 멋있는 데라고 거기 있던 거 내가 이번에 온 아이를 가주 온 아이를 넌 여기서 살라 난 또 다른 집이 나 집 많다고 러시아에 거기 멋있는 집들 그래서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보위부가 잡으러 왔어요? 근데 내가 있을 당시에 그 집을 이 책가 여자가 날 알고 있다고. 근데 난 잡지 않았댔다고. 그런데 이번에 조선 사람들이 와서 잡자. 하니까. 잡자니까 나 이 여자가 나 집을 아니까 나 데리고 왔단 말이야. 새벽에 왔대. 가고 난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집에 가 있었으니까. 가 있었다고. 근데 내가 야보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세베르 바이칼 검사. 검사한테 내가 일해 주는데 검사가 그러더라고. 쟨 검사까지 지금 날 다 말하는 정도라고. 쟨 내일 모레 너네 보이부가 오는데 오 힘들었구나. 너네 보이부가 오는데 피하라. 가라. 그래서 예, 난 뭐 괜찮다고. 그쪽 기랬다고. 알갔다 고맙다고. 알려줘서 돈만 받는 보이부인 줄 알았죠. 별수처럼 그쵸. 너 알려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나 자가 내일 모레 딱 온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 알고서 지금 있대는데 그래서 내가 야하고 해주면서 이랬다고. 이제 내일 모레가 다 왔다고 내리면. 그래서 야보고 그랬다고. 야 넌 아직 썰을 말도 모르는 거 내일 뭔가 무슨 아침에든가 잡히면 난 딱 올 것 같아 너네 집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집으로 가 자자. 그러니까 나 근데 그날저녁에 우리 집에 또 누구 손님들이 오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안 갔는데 내가 안 가고 야 혼자 내가 있던 살던 집에 갔는데 아침에 일찍이 이것들이
러시아 놈들이 들이닥쳤다고. 우리 보이브는 그 러시아 경찰서에 사무실에 앉아 있고 러시아 경찰들이 지금 들이친단 말이야. 근데 야가 보니까는 문 뛰들더래. 근데 문 뛰들어서 문으로 싹 내다보니까는 웬 고운 여자가 왔단 말이야. 이 썰은 책가가 군복 안 입고 다닌다고. 책가라 그래. 보이브 여자들 사복 입었으니까 또 문 열어준 거 아니에요? 아 잊어버려. 사복 입고 와서 여자는 조금 멀리 딱 있고 남자가 와서 지금 뛰든단 말이야. 네네. 남자하고 딱 같이 남자하고 이거 젊은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고 이 여자가 이 사람 지시한다고. 그렇게 여자가. 해서 그러면 몇 명이 잡혔어요? 아 이제 그 집에 혼자 있는데 왔다고. 와서 뛰는데 야가 내다보니까나 내다보니까나 웬 여자밖에 안 보여. 어 네. 여자밖에 안 보였다. 네. 그러니까 어 이거 최아바이가 날 좀 잘 재밌게 놀라고 여자 아는 여자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어, 이 긴장한 순간에. 어, 그래서 척 문 열고 나가니까 나 뒤에 있던 이제 경찰이 그 체카 경찰이라고 딱 잡더니 나오라 지금 뒤가 뒤도 못하게. 근데 팬티 입고 나왔다. 큰 팬티. 뒤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라. 이젠 다란 말. 문 열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뒤두다가 간다고. 네. 근데 이제 여자가 나오더라고. 문 열어주다가 이렇게 잡혔다. 가만히 있으면 오는 줄 알고 뒤지는 않는다. 이 사람하고 잡혀서 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채가 어디에 있나 물어봐. 날 어디에 네, 있나. 네. 기본 잡으려고 한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네. 다 잡자는 거야 이제. 근데 내가 그 사람 보겠다고 내가 잡히면 너 걱정하겠는데 서른 말도 모르고 나한테도 오라. 나도 잡혀서 잡힌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기대다. 그래서 나한테 야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왔단 말이야. 또 아침에. 와서 뚝뚝 뛰들어서 내다보니까 다 왔다. 아, 네가 잡혀 있구나. 문 열지 그래서, 말아야죠. 아니, 나가야 네가 잡혀 있는데. 그래. 그건 앞으로 살 길은 이제 가다가 기차에서 먼 길이니까. 대단하시다. 야도 대단만 아이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문 열고 옷 다 입고 나는 이제 잡혀갈 때에 만약에 띵따까지 가다가 뛸래니까 옷도 제일 좋은 것들 옷들이 많다고. 그래서 돈도 좀 넣고 그냥 돈 많은 건 거기다 감춰놓고 나한테 내가 저거 누구 셀 주면 되니까 나이 알려주면 되니까 나이 어떻게 돼도 가고 이놈들하고 잡아서 이제 재판할 때에 다시 여기 가자기자 하고서 잠깐 거기다 감춰놨다고. 돈 감춰놓고 지금 노는 쓸만한 돈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잡혔단 말이야. 잡혀서 지금 가는데 또 어디 이놈들이 다 또, 잡혔죠 그렇게 아마. 그래서 자서 다섯 명이 잡혔다고. 총 다섯 명. 총 다섯 명이 다른 놈들은 안 잡혀서 이놈 새끼자 고발한 놈 새끼는 안 잡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다섯 명이 잡혀가지고 서른 경찰에 잡혀서 이자 1인 집 카메라라 그래요. 가다 놓는데 거기에 있고 다음 날 재판해가지고 재판했나 서른 재판. 조선 사람을 여기서 추방한다. 추방 재판. 추방 재판 해가지고 근데 추방 재판에 가서 추방 재판 하는데 나 혼자만 따로 대구 뛰가더라고. 재판소 그 총장한데다가 거기 들어가더니 나보고 그 통역 여자하고 이 서른 여자하고 통역 하나 하고 제가 나보고 재판하는데 통역이 아니 그 총장이 물어보더라고. 검사 이거 나 책임자가. 근데 그 전에 한 사람이 나보더라고. 재판하기 전에 첸 안 가갔다길라 그렇게 하면 된다. 러시아 재판에서 안 가갔다길면 돼. 우린 그거 법을 알고 있다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법에 복종하게 딱 돼 있다고. 여기에 러시아에 있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들어올 때 규정을 알려줘요. 러시아에서는 재판할 때 그 말 하라라 길더라. 이거 만약에 내가 이자 난 안 가갔다 그랬다가 이거 러시아 법이 또 그래서 날 안 보내지 않고 보내게 되는 경우 나는 안 가갔다 길엔 죄는 민족 반역죄가 된다고. 여기 지금 통역이 들어와 있다는 말 딱 듣고 있다고. 요 보이브에 속한 통역이라 보이전에 갔다고. 그래서 야 이거로 갈까 민족 반역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재판자에 조국으로 가갔습니까 안 가갔습니까 썰은 말로 물어봐. 다모이 네다모이 로지나 조국이야. 로지나 다모이 네다모이. 그래서 잠잠 있다가 다모이 가갔다.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그걸 끝에 놓고 난 이제 가는 걸로 재판에 락인 찍고 난 내보내고 네 명은 데리고 인민재판에 올라가더라고. 2층에 네 명은 또 따로 올라가더니 또 했더니 야도 너 가거나 다 야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간에 나 혼자 있었다고. 혼자 있는데 난 그 재판소 또 내가 일까지 해줬을까나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어. 뛰도 돼. 근데 변호사가
남자 변호사가 오더니 쟨 다 그러는데 러시아 우리를 허송해고 왔던 경찰들은 밖에 있고 나하고 같이 왔던 지돈 하나는 하나 보이돈은 인민재판에 올라가고 통역도 올라가고 한 사람은 담배 피우느라고 밖에 나가 있고 나보고 멸해 지루 뛰라는 거란 말이야. 난 잘 알고 있다고. 변호사가. 변호사, 서른 변호사가. 네. 쟨, 우비잘, 내 나도 그런 게 있었다. 가라고. 달아나래. 네. 난 다 알고 있어, 일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가면 안 되겠어. 니나다, 이제 이거 다 내려오는 거 같이 가야 돼, 동무들하고. 동지, 따와리시, 동지들하고 같이 갈 거. 쟨,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 기각수 이제 잡힌 거 뭐해? 이제 기각수는 인민재판하고 다 내려왔다. 내려더니 우리 뛸까봐. 그 이제 다시. 북송되는 거예요? 어, 이제 다시 이걸 잡아가지고 그러면 썰은 경찰서 감옥에다가 니토라고. 니코 차표랑 다 띄고 내일 나가야 되니까 나. 그래서 그러면 그 거기다 니토라고. 이 썰은 감옥이. 썰은 감옥이라는 게 정말 멋있지 뭐이. 멋있어요? 멋있다고 그게. 네. 1인 우리 무슨 북한 1인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침대가, 하룻밤 계시고. 침대가 있어요. 어, 침대 착착 있고. 전화기, 뭐 흘레부하고 저 그런 걸 또 탁탁 주고, 네. 담배도 주고, 다 줘. 뭐, 러시아 근데 가보고 담배 줘요? 담배 줘. 아무리 멋있어도 뭐예요? 다음 날. 근데 내가 거기 잡혔다니까 나. 네. 나 아는 그 내가 와서 오면서 전화했다고. 전화 해소하기 전에 어, 큰 사할린에서 온 조선 사람 지배인이 있어. 그 디렉터로 나 이제 러시아들한테 체포됐는데. 일루로 오라. 담배가 없고 뭐이 없어. 언데미만 그래 또 담배랑 개주고 왔더라. 그럼 담배 다 까서 고멸하고 나쁜 건데 담배 준다고. 그럼 그 안에서 담배 다 피우고. 근데 담배를 피우는 게 진짜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당장 담배 나가는데. 걸어. 그래도 네. 가갔어 이제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죠. 어, 방법을 찾으면서 이러고서 있다가 다음 날이 왔단 말이야. 오늘 저녁에 기차 타고 떠난대. 이제 우리 사업소를 보낸다 이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이 가게 있는데 4시 때게 이제는 뭐 할 수 없다고. 지금 가야지 뭐. 그래서 내가 우리 부연 보현주 보이전 보고 기회로 오들라고 그랬다고. 지금 이제 잡혀서 가는데 어 우리를 뭐 여기 카메라에서 나가가지고 우리 살던 집에 가서 개고기랑 좀 먹고 이 어 잘 먹고서 협상을 하셨어요? 어 잘 먹고. 그러면 내가 돈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나 보이 부장도 줘야 될 돈, 이 그러면 그 여기 지도원 동지들한 것도 돈 좀씩 다 줘야 되다나요? 어? 그러니까 돈들 다 꺼내 가지고 그때 난 뛸 걸 지금 길. 길 하고서 계신 거죠? 어, 네. 그 기가고선 기가나 안 돼. 턱 길더라고 안 돼. 어, 최아바이 무슨 수 쓰는데 이 내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모르지 않아요. 내가 이 이제 나도 울은단 말이야. 기타 보이스 이렇게 뭐. 진짜요, 내가. 난 아직 사람 속여본 적 없어. 나도 저게 디갈라 길댔어, 이제. 어? 디갈라 길댄 게 지금 돈이 못 벌어서 못 디갈디. 이제 집에 아들도 보고프고 다 보고파요. 디갈라 길이에요. 그 돈만 개주고 디가지 내가 이제 어, 돈 없이 디가면 뭐 살아나가셔. 저기 디가면 돈 거의 디 않으면 하뭉에 어, 둘둘 거기 다 보낸다는데. 길 가나. 그죠, 그, 돈 두더라. 가고 가자. 탁 열더라고. 자기들 어, 가자. 길려서.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기차, 열차까지 썰은 경찰들이 두 줄을 세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러면, 조선 사람, 조선 사람 다섯 명을 추방 재판하고, 오늘 몇 월 며칠 날, 지금, 보낸다? 어, 6월 며칠 날 재판하고, 다 보낸다. 세베르 바이카라 다. 방송을 불고 지금 굉장히 가 우리 기차 어 조그만 차 타고 나가는데 차 타고 나가는데 뭐 방송 불고 역전에 경찰도 쫙 세고 다섯 명이 갈 때 그 갈 때 그냥 가요 아니면은 뭐 이런 족쇄 같은 어, 이제 나갈 땐 근황까지 가서 재판까지 그냥 어, 차 가서 이제 서른 사람이 나보고 서른 경찰이더라고 1인 부르는 1인 부르면 자기가 1인 부르면 내가 부르래. 난 말하자면 반자이라고. 서른 사람 조선말 잘 모르겠어. 내가 이름 부르면 한 사람씩 딱고 빵통 올라가는 딱 여기다 해놨다. 달아놓으니까 경찰들 쫙 서 있다고. 이름 한 명 부르면 김상덕 얼레 탄단 말이야. 경찰들 딱 옆에다. 누구 하면 또 얼레 타고 얼레 타고 네 명 타고 마지막에 나니 내가 얼레 타는데 서른 경찰 나보고 쟨 너 오래 와서 일 많이 했는데
야는 잡혀 가서 어떻게 되는 걸 모르니까 나이 서른 사람들이 잘 가라 말하자면이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잡혀서 죽음으로 가는데도 잘 가라 일 많이 했는데 돈겠다 여자 놓친 애도 죽고 말하자면이 아내도 죽고 그냥 고향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고생했다고 그 기차에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도망쳤으니까 여기 계신 거잖아요 이제 도망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다음에, 도망치셨어요? 그러면 원래 탔는데 올라가니까 나 나무를 여기 발에다가 못 굽히게 대구 스코치 있잖아요 붕대 스코치 그 붕대 붕대 그걸 한국에서 매력이나 그걸 감더라고 두 개 이렇게 하고 아 그게 얼마든지 끊지면 이렇게까지 거의 이렇게 한 짝다리만 뭐 족쇄나 이런 뭐 철로 족쇄, 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족쇄 채웠는데 이거 러시아 땅에서 내가 조선 사람이 나갈 때게 이거 기하면 안 된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거 한다고 법이 기게 됐다고 외국인은 내가 러시아 법에서 나가는 건 그 나라 놈들이 날 잡아가지 이 땅에 다닐 때는 러시아 법으로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옛날에 말 들었기 때문에 이 막대기만이 보이지 않게 착착착해서 비닐고 스코치 테프 스테이크 테프 이렇게 막대기 두 개 이렇게 스코치 테프 그거를 해가지고 못 뛰게 이렇게 놓고선 그게 못 뛰긴 못 뛰게 가서는 타고서 지금 이제 그래서 하룻밤 지금 간단 말이에요 간데 보고하더라고 부장한테다 부장 동지 다 이거 다섯 명 체포해가지고 지금 떠나가는데 여기서 밥도 못 먹어보고 빵만 먹었는데 물에서 빵만 먹었는데 좀 잘해놓으시오 가나 뭐 잘해놓는다 하는 것 같아 가고 잡혀서 지금 가다가 야가 내가 이제 가가이 나보고 그 타면서 그 선생님 집에 있던 그 젊은이 제아바이 내가 길을 열어요 죽으면 죽고 이렇게 됐다고 한복도 아닌데 연금 하나 이라고 내가 최아바이까지 다 잡혀가지고 하는데 계속 우리 다 뛸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살려줘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쭉 가다가 하룻밤 지나서 이틀 밤채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저녁 9시면 지금 3시가 2시야 오디메까지 갔는데 3일 가는데 오늘 저녁 9시면 그거 뛴다 뒤로 가야 돼 잡혀서 거기서 암충보다 나가고 지금 근데 야가 조금 있더니 미락이 나면 들리더라고 침대 탔다고 침대 칸 열차 침대 좋은 침대 줬다고 난 여기 여자겐 또 여기매 근데 주차할 때까지 나와서 우리 다섯 명 이것도 다섯 명이요 그래서 그러면 올라가는데 야가 무슨 말하는 게 미락이 나 지도원 동지 담배 한 대만 좀 피웁시다 그냥 들었다고 그럼 문 다 열어놓고 있다고 야 잡혀가는 게 무슨 담배야 그러니까 나 기까나 이러면 야가 막대기고 꺾는 소리 나더라 야 다 풀어놨더라고 막대기 무릎팍 꺾고 야 잡혀가도 사람이 아니가 싸우는구나 지도원 보고 이제 뭐 이제 되고 이제 뭐 우리 원수니까 나 이제 뭐 야다해 야 잡혀가도 담배 한번 피우고 가자마 기까나 야 뭐야 반말지라면 너 같은 게 사람 새끼가 야 못 가 너 죽이고 나 죽으면 죽었지 못 가 막대기 꺾어가지고 막대기로 찌르 갔다고 기니까나 버지더니 이거 지도 버지들 한 명인 거죠 이 사람 두 명 다섯 명 주차할 때 떠 있어 진짜 버지도 주차할 때 쌈도 하고 쌈도 하고 1대1이네 네 그래서 1대1이야 네네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도 따라오고 다 이건 버지들은 쌈할 줄 모르는데 이것들 주차할 때들이 이거 지켜주려고 온 것들이 쌈도 좀 한다 제격들 다 대부분만 한 분들이라고 기인데 근데 그 나무 꺾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냐 미락이나 야 그럼 너만 내리라 무서우니까 너만 내리라 뭐야 왜 그래요 너만 일을... 너만 내리라 네. 이거라 그러면서 제발 빨리 오라요 됐구나 나갔다는데 이쪽에 세 명 우리 두 명이 또 다 갔다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이제 됐구나 하고서 야 너는 뭐래 아직 친구들 내려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승강대 건너뛰는 데까지 내려라 하는데 키 하나 나보다도 좀 자꾸 몸 약한 거 있는데 아유 보이선 띵띵한 게 아 잡으려기더라고 그쵸, 그래서 내가 손 있다나 손 딱 잡아가지고 못 잡아 다 내려야 돼 우리 내가 제발 다 뒤가자 이러면이 이제 뭐 우린 당신넨 가서 다 잘 되게 해 보내줘 거짓말이죠 이러면 잘 되게 다 해서 달래는 거죠 일단은 데려가려고 그래서 지도원 동지요 돈도 한 입 못 깨고 오는 거 우리 잘 때 해주가시오 두만강에 처절임하고 둘둘에 보내서 그저 죽이게 하려고 그지? 그건 아, 그렇게 안 해.
약속해. 그래서 알아서 어? 난 너네 말 듣질 않아. 그러니까 일단 제압해가지고 그 사람을 두고 다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그 야간 사람. 네. 그것도 너도 돼서 빨리 승강대로 나가라. 그럼 내가 그 나한테 오지 말라 지금 딱. 그러니까 그 혼자 선생님 혼자 마지막에 지키고 어, 내가 다, 마지막에 탈출 지키면서. 다 보내고. 어 이자 그 요차하고 승강기까지 네. 다 내보내고 뒤로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와, 내가 멋있다. 어, 멋있다. 난 슈퍼맨. 난 무서워 안 해 이런 거에. 네. 그때 보지더니. 내가 사회 안전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일단 무서워 안 해.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혼자 다섯 명을 제압한 어, 거잖아요. 그 내보내고 그냥 안 해. 네. 달래들도 못 든다고. 너넨 그저 우린 죽기 뭐야 죽음은 가지 못 가. 야도 또 그렇게 말했다고. 죽음은 죽었지 어, 시체로 가면 가지 못 가. 살아선 못 가. 그럼 너도 죽자. 그러나 야간 벼라 그래 나. 무조건 잡아가지고 기차 같이 떨어져 죽겠다. 그럼 무서울까나 못 온다 말 해버리지. 이렇게 됐다고 네. 문제는. 선생님이 그 영감함에 그냥 무사히 다섯 명이랑 탈출을 하면 그렇게 해서 네. 내려가지고 네. 이제 그 차가 있는데 이제 역전이 거의 들어왔는데 한번 속도 탁 낮추더라고. 네. 아 그래도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달리는 기차 떨어지 달리는 기차에서 근데 빨리 떨어지냐거나 자기는 못 떨어지겠다 했잖아. 그래서 나 하는 대로 나서 또 내가 모범물이 근데 이 버전들은 좀 멀리 있다고. 왜? 네. 잡아가지고 같이 떨어지면 죽을까봐 네. 멀리 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뛰고. 너네 일라 이제 전주대 하나가 착 보이자마자 앞으로 돌면서 떨어지라 이렇게 해야 돼. 다음 전주대 여기 맞아서 그저 그냥 죽어. 내진탕 이거 전주대 아. 떨어지다가 이거 기찬 이렇게 가고 전주대가 오다 여기 간격 있으니까 간격에 여기 딱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서 옆으로 탁 돌아야 돼. 조금 많이 떨어지면 이 전주대 탕 맞아 이거서 깨지는 소리가 있다 깨고 저 꽝 한다고 골 깨지는 소리. 그래서 내가 먼저 떨어졌단 말. 내가 먼저 떨어졌는데 아 대고 떨어지고 야단이다. 어? 오케이 근데 죽으나 사나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난 먼저 떨어져서 손바닥에 피가 쫙 가죽이가 쭉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됐더라. 근데 그게 뭐 무섭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죠. 아, 아프지도 않지 뭐 그저 오롤하다 뿐이야. 그러면 다리 떨어지나 보거나 그러면 다시 기차가 서는데 역전에 지금 이제 속도가 아예 늦었는데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이야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다섯 명이 다 탈출해. 다 탈출해가지고. 오 무사히. 그러면 자 이제는 어, 역전에 내리면 또 전화로 포치할 것 같아. 소련 경찰들한테 그 역전에다가 잡힐까봐 빨리 이제 산으로 오르자. 네. 강 건너가면 재패. 네. 모든 데서 뭘 사고가 나든 사고 났을 때 강 건너가면 잡힌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쳤고 도망쳐서 산으로 대피 산으로 피했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나와서 그러면 그 오가는 감옥에서 이거 면도도 못하고 시큼하고 그럼 그렇게 도망쳐서 어디로 가셨어요? 도망쳐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 시간 4시 3시에 떨어졌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5시에 내려와서 다시 술이랑 먹고 면도도 하고 상점이나 돈들 많으니까 세브르바이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다시 들어왔지. 그 다음에 다시 그 잡혔던 어, 잡혀서 그날 전하게 잡혀 인원 기차는 띈다로 가고 우리는 못 잡아가지고 우린 그날 다시 썰은 모스크바로 나오는 기차 타고 그날 밤으로 해서 다시 자 이틀 만에 들어와서 돈 다 가져가야죠. 세베르 바이칼에 내렸단 말이야. 밤에도 없더라고. 포치도 안 하고 우리 잡혀서 떨어졌다는 소리도 안 했더라고. 네. 그래서 상대에서 그 아침에 어 자기는 다 딴 데로 가갔다는 말. 더 큰 도시로 몇 명 가고 난 여기 일거리가 많고 집에 있니 날 가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 자기 누이네 집에 두 달 숨어 있으라고. 아~ 그래서 난 거기 두 달 숨어 있고 내가 다 아는 거리야 이자 이러더니 네. 이렇게 하고 이자 네 명은 해가지고 다 떠나라. 그래서 악수도 하고 아~ 술 한 잔씩 헤어졌네요. 어 리뷰를 하자. 그래서 그때의 2019대 해제해가지고 야네들 떠난 게 아직도 소식이 없고 한 사람만 어디에서 잡혀서 뒤갔다는 소리를 듣었다고. 한안 뒤에 가고 세 명은 아 소식 모르고 아직 소식 모르고 모르겠어. 근데 딱 여기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서 세블루바이카에서 그냥 2개월 동안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그러면, 사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 그러면 경찰 하나 만났으면 물어볼까나 나보고 어떻게 왔나 그래서 야 띵다 뒤에 갔다가 우리 보이전한테다가 썰은 말로 우리 나찰리코 한테다가 돈 주면 다시 다 나보네. 네. 왜 우리 잡아가니?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어 이것들이 미라기나 그 썰은 책가 여자를 요구한단 말이야. 어. 전 우리 조선 말처럼이 이름이 레나인데 레나 그건 뭐저리야 그 뭐래 조선 사람들 잡아 보내고 이게 어긴 거. 괜찮네. 이렇게
쏘는 경찰들도 다 길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계속 러시아에서 살 생각이셨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와서 난 이제 거기서 마음 놓고 살겠는데 자 이제 나이가 먹어 가는데 우리 병원에 가도 중국도 같아요. 병원에 가도 없어요. 치료를 못해 안 해줘. 네 맞아요. 그저 아프다고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돼. 자 여기 한국 진료를 해주거나 이런 거나 한국에 오면 기초연금도 주고 잘해주잖아요. 보험도 있고. 우선 신분증이잖아요. 네. 주민등록증 가지고 요건을 주지 않나. 북한 사람들은 외국에 떠날 때에 이번에 이거 높은 간부들은 요건 해주고 떠나도 우리 일반 사람들 요건을 보질 못하고 다 떠나대요.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2015년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몇 년을 사신 거죠? 한 3, 4년 정도 더 계시다가 사신 거죠. 네. 3, 4년도 그럼 내가 3, 4년도부터 한국에 가겠다 결심하고 2015년도에 한국에 15년도에 그때 당시 떠났던 사람 거기서 러시아에서 딴 데 갔던 사람이 날 알던 사람이 네. 10년 전에 벌써 먼저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네. 들어와서 네. 국정원에서랑 아무 소리 없고 한 간에 사람이 있다가 2015년도 1월 달에 네. 나 사는데 와서 찾아다니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최태선님을요? 네. 그 사람이 지금 광명에 살아. 네. 그래서 그 친구분을 만나서 그 친구분이 한국에 대해서 막 한국에 가자 사진 보여주고 핸드폰 보여주고 아 뭘 하나 나 보고 그래 일거리도 많아 한국에 나 그때 일하는 걸 봤다고 네. 한국엔 일하면 돈도 많이 주고 러시아보다는 더 많이 주고 그래서 돈, 그런 가자고.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결심하신 거예요. 그 서울엔 모든 거리가 차떡 떨어대도 먼지가 안 묻어나 이름이니 네. 어디 가나 아스팔트 돌아야 가자. 그래서 그때야 근데 러시아에서 내가 TV는 많이 봤다고. 한국에 대한 한국 영화 많이 봐서 거기서 나도 어느 정도 이젠 한국은 가긴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면 내가 한국에 가려면 또 하나님한테 빌어야지 나와서 빌는데 그저 하나님한테 빌면 하나님 별지 네, 떨어지는 그렇죠. 걸 봐. 그럼 선생님 그러면 루트는 지금 보니까 이민국 대사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셨던데 이거 저 너무 위엔에, 놀랐어요. 네, 위엔에다가 도움을 신청하셨더라고요. 모스크바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신 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이 날 알려줬다고요. 이걸 하려면 모스크바 유엔에 전화번호를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더라고. 알고, 모스크바 그 유엔 옆에 거기서 얼마 안 가면 한국 대사관이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전화번호 가지고 유엔 그 모스크바 유엔 네. 총회 유엔 네. 총회 말하자면 간부지 뭐 여자야. 그한테 전화를 했다고 인사를 하면서 나 한국으로 난 누군데 북한에서 언제 나왔으며 몇 년 되고 난 한국에 가겠다. 한국에 간 게 좀 도와달라. 가나 진짜로 가갔나?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 뭐 좀 한국 가게 해주셔 하니까 나 해주겠다. 확답을 주더라고. 그래부터 석 달 만에 난민증명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석 달 더 네 어디 계셨어요? 대사관에 계시면서 아니 바이카래. 이제 나 일하던 거기매. 그러면 네가 계신... 일하는 곳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3개월 기다렸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난민증. 거기서 내가 잡혀와서 있다가 석 달 만에 나왔는데 경찰들이 더 친해지고 하나 잡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있다가 난민증명서 가지고 그러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셨어요? 아니죠. 이제 난민증명서 주면 거기서 이륙구 죽구 도시에서 모스크바를 가야 돼. 6시간 비행기 타고 그래서 모스크바 비행기표 다 근황 줘. 다 해줬어요? 다 근황 줘. 모스크바 비행기표 근황 줘.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셨어요? 가서 모스크바에 가면 그 여자가 데리고 한국 대사관 가요. 한국 대사관 가서 대사관 가서 이제 대사관 사장님들 하고 만나서 이거 쭉 이력서 쓰고 왜 가갔는가 이거 다 쓰고 끝이야.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그럼 더 하고 싶은 거나 대사관 담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스크바 수용소 가서 있다가
아, 머스코 뭐 수용소 얼마나 그 다음에,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소 가서 다섯 달 있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한국 대사관에서 일단은 그 담화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한국 간다고 하니까 모스크바 수용소에서 5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네. 한국으로 소독에 갔다가 루트 바꿨죠. 소독에서 다른 데가 보는 데가 있다고 이걸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어서 소독에 가는 것처럼 하고 거기서 쫙 온다고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아침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서독에 5시께 내리면 가깝잖아요. 네. 모스크바하고 서독하고 네. 그럼 거기서 다시 타면 다음 날 여기 11시 인천공항에 내리더라. 도착했어요. 그럼 모스크바 수용소에 5달 동안 있으면서는 힘든 건 없으셨어요? 거긴 힘든 거 없어요. 아, 그래요? 탈북자는 더 없었어요? 선생님 말고? 거기 와 있는 사람 있죠. 몇 명이나 있었어요? 좀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다 한국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럼. 그렇게 해서 2016년 8월 26일에 네. 65세의 나이로 네.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아, 네, 그럼. 맞죠? 뭐 떡이 딱 떨어져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 딱. 도착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어땠어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공항에 도착하니까 내가 그래도 러시아에서는 많이 돌아다녔다고 이 네. 모스크바 비행장으로 해서 뭘 다 돌아다녔는데 깨끗하고 탁 마음에 들고 인천공항이 네. 인천국제공항이 그 러시아도 옛날에서 호주라다고 사실 네, 네. 사람도 많아도 사람 많아 거기면 근데 여기 오니까나 공항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면서 장엄한 감도 있고 깨끗하고 깨끗하잖아 진짜 깨끗하죠. 야, 이거 내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다고 지금에 와서 또 멋있다 멋있다 했는데 현실을 보는아 예? 정말 멋있구나 말로만 듣던 듣던 한국을 내가 내 눈으로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정말 국제공항이야 큰 현대적인 진짜로 멋있구나 멋있구나 하는 거 들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공항에서 이제는 국정원으로 또 이동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국정원에 솔직히 3개월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가, 딱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국정원에 이제 들어오니까 네. 우리 이제 검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아니 국정원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사받는 거요? 조사받아요 이거다 이렇게 해서 조사받는 오간에 있는데 척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옷 다 갈아입히고 이 가방 주고 목단 다 이렇게 하고 기본용품 호실 다 맡기고 네 맞아요 호실 다 맡기고 하는데 야 이거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정말 큰일 하는구나 그 생각을 내가 했다고 큰일 하는구나 솔직히 그 많은 세월을 외국에서 또 러시아 그럼. 모스크바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탈북자 대우해준 사람 한 명도 못 없었는데 다 대한민국에서만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내가 들었네요 러시아에서 거의 20년 동안 증명서 없이 좋다고는 살아서도 1인 부모 대접 못 받고 제 나라 땅 대접 못 받고 살았는데 야 여기 국정원에서 우리 검열한다 해도 다 준비해놓고 아침 저녁이 그 러시아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입합에 우리 흘레고만 먹었으니까 빵만 드셨어요? 빵에다가 그러니까 김치도 못 먹는데 김치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김치 엄청 오랜만에 드시는 거 오래간만에 거긴 양배추밖에 없어요 양배추 우리가 해먹어 그래서 지제 먹고 이런 거 하지 그러니까 고향 냄새가 나는 김치 먹지 입합 먹지 다 먹지 그러면 국정원에서 진짜 자는 거 좋지 그러면 또 아침에 체육 시간 체육하지 영화 보여주디 영화 어떤 영화는 거 보셨어요? 어떤 거 봤어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장군의 아들 우리 영화 내가 그 선생님 보고 영화 계속 이거 보자고 한 줄에 한 번씩 보지 않나 석 달 동안에 계속 너무 많이 봐서 이런 거 그다음에 몰리 뭐던가 님은 몰리에 위엔남 영화, 위엔남에 갔던 거 있잖아요. 여자가 정말 재밌다고. 옛날 영화나 봐요. 남편이 지금 베트남 전쟁에.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해주시고.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몸을 몰래.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국정원 조사는 별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 좋은 기억밖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다 좋은 일이야. 그러면 빨리. 국정원도 좋아요. 네. 그러면 하나원에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근데 또 기카학수는 국정원 졸업하고 11월 6일 날 잊히지도 않아. 하나원으로 가셨어요. 하나원 남자 한원 화천으로 쫙 갔는데
1인 지대 말은 하면 안 되지. 그죠? 괜찮아요. 응. 어, 그건 괜찮아. 남자 하나 오늘 지금 갔는데 네. 뭐야, 내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 오늘 차 이 여기보다 더 잘 꾸리다 나셔야 되고 새로 여자 하나 오면 되지도 못해. 네, 그 남자 하나 갔어요. 어, 갔는데 또 이자 근데 사람이 많지 않다는. 네,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반갑고 정말 멋있게 더 멋있게 체육관을 해서 차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아, 그 다음엔 아침부터 교육해, 뭘 해? 네. 이건 뭐, 별로 내 안 집이나, 집이나 같지 뭐, 이제. 안 좋았어요? 어, 네. 국정원도 좋았는데 더 좋지요. 어, 멋있구나. 이? 정말 좋구나. 근데, 선생님, 남자 하나 갔다가 별로 안 좋았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너무 좋다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았던 여자 하나원으로. 어, 그래서 거기면은 이제 갔는데, 이제 내 호실에 둔 남자들이 네. 이제 이? 위생도 안 지키고 뭐 이래서 난 그게 안 좋으셨다. 어, 그게 안 좋았어요. 어, 난 딴 호실에 이제 가야 되겠다. 혼자 살아야 돼. 봤을 때 두 명 있으면 시끄럽다고 나는. 네. 러시아에서 맨 혼자 살곤 했으니까. 네. 예. 근데 또 나이 때문에. 어, 그렇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제 사감 선생 보고 나 다른 방 하나 달래야 되겠다 하고서 아침에. 아, 그 근데 아침에 야들 하고 있는데. 어, 야들 씨 사람들은 좀 교육 받으려도 가는데. 날 보고 거기 있으라지더라고. 네. 내 호실에. 네. 아, 이제 선생이 오더니 뭐야 최 선생 뭐야 너 여자 하나로 가야지요. 엄마. 웃게 돼서 내가 아 나이 됐으면 가요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 가가 싶나. 언제 갑니까 이거. 이제 준비하라요. 어 다섯 시에 아니 어 세 시에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정신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네, 여자 하나 간다. 어, 여자나 가방들 많이 좀 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 차다 준비해 놓고 선생님이 가자 그래서 아 떠나서 여자 하나 오니 왔는데 또 주는데 아 여자 하나 오니 가면 몇 꽃 받았어요. 그 여자 하나는 이제 이동하셔서 교육 많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어떤 교육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는 경로반이 돼서 네. 어 한국의 역사 북한하고 왜곡된 북한이죠. 네. 북한 그거 다 몽땅 거짓말이라고. 북한은 아직도 해상기 학습해요. 김일서의 항일혁명투쟁식이 그게 무슨 항일투쟁식이 혁명했다. 그리고 김일서가 뭘 했나. 항일연군 육사정치위원회에서 그런 걸 무슨 사령관 했다고요?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 인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 총 무슨 다 합친 사령관이라 한길 어 이거 육군단 육군 정치위원회 했다고 김일서가. 근데 그런 게 하나원에서 그런 역사 교육을 다시 역사 교육 다 해주셨어요? 해주죠. 못단다. 이거의 그 3.1독립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교육이 다 왜곡된 것이라고 왜곡된 거. 밝히는 거죠. 역사 교육을 이거 지금 쫙 다 해준다.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북한은 역사 가지고 김일서의 역사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북한에도 이거 절간이요 뭐 다 많다고 묘향산이요 이게 없다고 이제 이 한국은 그 옛날 역사적인 한국은 문화재 같은 것들 어, 역사 유물 교육을 많이 하죠. 하나원에서 그런 전쟁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아, 그거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네. 그 다음엔 전쟁 박물관도 네. 가봐 민속박물관도 하나원에서 네. 민속 박물관 가봐 그러면 서울에 이거 탑이 뭐예요 탑 63탑 아니 이거 우리 남산타워 그 남산타워라기나? 이거 우리 중앙 텔레비전 안테나처럼 남산타워 그 산에 있는 거요? 불 나오는 남산타워 네, 남산타워 네. 이것도 뭐예요? 올라타고 가는 거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삭도야 아 삭도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케이블카? 산에? 네. 어 이거 케이블탑이라기나? 케이블카 카 그거 타고 거까지 쫙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네. 김에 보면서 나는 옥상이야? 맨 꼭대기 네. 나는 건설제이란 말이에요. 그거 건설한 거 보라고. 아, 맞아요. 서울 시내가 다 보이잖아. 왜냐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별장에 다 어, 건설한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어땠어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재놨어. 어땠어요? 그 높이. 비교하면. 자, 정말 높은 수준으로 이 집을 짓고 과학이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 네. 그래서 내가 야, 북한하고 이거 100년이 북한 100년이야, 100년. 아. 이러면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그 케이블 타고 한 거 보라요 이거. 저는 사전 질문지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듣다가
좀 제가 웃었던 게 하나원에서 네. 태극기 아래에서 애국가 들으면서 일어나던 게 좋으셨다고. 아, 진짜 그래요. 그러셨어요? 저 그래서 와,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모스크바에서 여기 오기 전에 다섯 달 그 가까이 오간에 그 선생님들이 기도라고 이제 국정원 가도 어디 가도 이제 애국가를 부른대. 네. 그래서 우리 모스크바 사람 애국가 많이 불렀다고. 아, 그 다섯 달 동안 수용소에 있어요. 그래서 다 배웠다고. 아. 근데 하나원에 가서 딱 애국가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원에서 첫날에 네. 아침에 7시니까 나 다 깨가지고 전공 아래 오더라고. 맞아요. 네. 전공 아래 착감은 그 태국기 아래서의 그리고 우리 들어오는 건 무슨 시절시 가든가 거기서 이제 가슴에 손대고의 이제 노래 네, 네, 네. 애국가 부른다고 네. 깃발 아래서 이렇게 가고서 끝나고는 밥 먹으러 착 가고 야 저게 정말 태국기 밑에서의 노래가 얼마나 좋아 우리처럼 돼 거짓말 노래야 되고 다이 네. 아침은 다 이거 그러다 이거 싫지 네. 가사가 좋죠 거기서 눈물이 나와요 아 이제 이게 내 조국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서 내 이제 다르네요. 여기에 와서 이제 내가 마음껏 사는 나라라고 여기가 평화롭고 알뜰한 내 고향일세가 옛날에 나왔는데 우리 북한은 보네. 평화롭고 살뜰한 고장이 못돼 악박이 있지 그저 보이부가 조이지 네. 철창 속에 철창이야 이건 내가 오늘 한국에, 이 말을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평화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의 나라고 마음 편하고 평화롭고 알뜰한 게 이 땅이야. 네. 난 이것만은 내가 알고 있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난 대한민국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하나원 졸업하시고 정착 초기. 저 이게 조금 궁금한데 처음에 주민등록증 딱 받잖아요. 네. 처음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 신분 없이 살다가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된 본인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제 내가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사람이 됐구나. 북한을 떠날 때 여권도 보지 못하고 이따 달아나가지고 러시아에서 방랑을 하면서 길던 건데 이젠 여기에 와가지고 증명서를 지니까나 이제 나의 내가 사람이란 인간이 내가 사람이란 최태선이란 사람이 이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라니 사람 값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러면 또 요건을 가서 떼는데 요건 신청하고 닷새 만에 가니까 요건을 주더라고. 예.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 못할 게야. 나는 외국에 이거 댕겨받아서 네. 야 이거 북에선 요건도 보지 못하고 왔다가 소경 시집 왔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오니까 나 요건 주고 마음대로 떠나보고 내가 요건을 지금 나라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게 느껴진다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또 정착도 해야 되고 돈 솔직히 벌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네, 그럼요. 65세면 아마 연금도 나오시고 할 거예요. 연금도 나와요. 그래도 네. 내가 근데 그래도 일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일은 어떤 일 하신 거예요? 나는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이거 타일을 붙였기 네, 네. 때문에 타일하는 게 돈만 이제 4월 달부터 네. 일하려고 그래요. 타일 붙이는 일 하시고 타일 붙이면 하루 일당이 34만이에요. 34만. 돈 잘 내가 조금씩 일했죠. 교육도 받으면서 러시아에서 타일 붙이는 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교육을 내가 한 달 받았는데 여기가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한국이? 비슷비슷해요? 지금도 어려운 건 아닌데 새롭게 다시 새로운 기술적 로 일하게 되었다고. 러시아는 네. 좀 자유로 일해. 근데 여기는 딱 기술적으로 설계 도면에 의해서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실대우는 거 여린 걸 해야 돼요. 그럼 그걸 한국 와서 다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교육 받고 또 일도 했어요. 이사 선생이 나한테다가 나이 많은데 일거리 안 주는 최 선생은 일거리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일을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일은 돈이 많습니다. 제일 힘든 게 타일입니다. 최 선생은 나이가 많아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잘 배우고 네. 시험 쳐서 합격됐다고 한 달에 그래서 내 사진에도 타일 붙인 거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물론 머스크바에 살아계셔 가지고 문화도 좀 다른 문화도 봤는데 한국의 문화는 또 어땠어요? 한국의 문화는 난 여기 와서 내가 살면서 우선 내 조국에
우리 한나라 한강터의 땅이기 때문에 아참 말이 같아. 러시아는 말을 몰라서 애 먹었다고. 단어장르 모를 공부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말이 통해. 저육에서는 뭐 여기 한국에 말이 달라졌다는 말 다해서도 러시아 말 같이 달라졌겠어. 어? 나 한나 힘든 거 없고. 네. 하고 나는 무슨 높은 데는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한나 편하고 난 뭐 한나 어려움이 없이 지낸다. 노래방 가보셨어요? 노래방도 많이 댕겨요. 아 그래요? 현재는 노래방을 내가 수태 달했다고. 현재는 정착 초기시니까 이제 그런 일도 하실 거고 기초연금도 받으신다고. 예. 교회도 다니시고. 그렇죠. 다 다녀요. 그럼 앞으로 또 하고 싶으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면허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일. 네. 내일이요? 내일 면허 시험 주행 출에 가야 돼요. 기능은 다 합격되고. 아, 네. 내일. 20일 화요일 날 꼭 합격하세요. 네, 아마 합격해. 우리 배나티비 기운을 받아서 합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운전면허 따셔서 그럼 차 운전하시게요? 차를 내가 하나 도우미 선생이 차 줬댔는데 네. 기초연금 때문에 그 힘 있는 차가 돼서 안 된다 그래서 또 그냥 줬댔어요. 내가 이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온 아들이 벌써 이래가지고 뭐 500만짜리 700만짜리 그 차를 샀는데 난 새차? 아니, 새 차 난 3천만짜리 살았다는 게. 아, 그리고. 지리아 차 가지고 3천만 정도의. 두 달인가? 내가 여섯 달이라면 되겠나? 500만원치? 잠깐이라면 돼.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취미생활로 바이올린을. 바이올린. 하고 싶다고 하고 하셨는데. 싶다. 지금 연주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연주 내가 어릴 때 1959년도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바이올린 사달라 그래서 8살 때 사줘가지고 어릴 때 교육을 받았다고. 그 아직 기억이 나세요? 잘해요. 아주 잘해. 바이올린이 없어요. 이제 바이올린을 여가지고 서울역에 어제 가보니까 상점에 가니까 예술상점 무슨? 낙원상가. 소도가들 바이올린 300만이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거 이탈리아 악으로 900만 1000만짜리가 있다고. 그거 지금 우리 악기 한 사람들은 이제 악기에 신경 쓴다고 비싼 거 상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차도 사고 열심히 벌어서 있네. 차도 사야지 바이올린도 사야지. 꼭 사세요. 1년은 내가 벌 갖다고. 네. 벌 묻었다 꿈이 다 해결돼. 무조건 다 돼. 선생님 혹시 통일이 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나는 통일이 되면 네. 아드님 여기 한국이 이렇게 이런 좋은 나라를 빨리 알리고 싶고 북한에다가 이거 분계선이 열리면 빨리 가서 혜진 아들을 만나고 아들도 그래야지, 만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기독교 복음을 해가지고 선교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왜 선교를 굳이 꼭 왜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러시아에서도 아멘 하고 떠나셨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준 나라라고. 네. 북한은 김일성이나 네. 김정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민들이 다 죽어가. 그 기독교를 하나원에서 배우신 거예요? 하나원 처음 전에 접한 게. 내가 어릴 적에 네. 우리 어머니한테서 어머니가 그런 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랬다고.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알은 게 또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고향을. 네. 영화에도 있다고. 나는 등불을 켜들고 가리라 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그 어머니가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해 이제 아들인 최태선님께 알려주셨다. 그거 이게 말 나가면 다 멸살되기 때문에 조심해. 비밀을 지키다가 했다가? 내가 커서 군대 복무해서 30살 될 때게 알려주더라. 그래서 선생님도 통일이 된다면 북한 땅에 이제 잘못된 걸 알리고 선교를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거 내가 있던 마을 몽땅 다 이걸 알려주고 솔직히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일을 아들이 하는구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럼... 김일성이 살던 주석부 꼭대기에 예. 십자가를 이제 꼭 꽂는 이런 정도가 돼야 돼. 아, 이렇게 다 치워버리고. 그럼요, 거기다. 저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자. 네, 같이 가. 자, 그러면 저는, 네. 비록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셔서 뭐 탈북자로서는 아직 초기지만 인생으로서는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으로서 대상대죠. 다른 탈북자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내가 느낀 게 북한에서 그렇게 정말 한심하게 인간 담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또 생활이 너무 어려서 중국으로 갔다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사람들이 다 고생하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와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에 쌓여 있을 때에 그 행복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내 밑에 사람들 앞으로 사람들한테 이 대한민국의 고마움, 이 제도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여기는 제가 일만 하면 잘 사는 나라 아니요? 이걸 잊지 말고 북한에 두고 온 모든 부모도 잊지 말고 이 고마운 제도에서 일을 잘해서 일 잘해서 자기 행복을 찾고 이렇게 해서 잊지 말고 일 잘해서 돈 벌어서 멋있게 북에서 잃어보지 못한 꿈을 여기서 이뤄요.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루. 통일이 되면 상봉이 되는 거고 그 일을 다 잘하고 알지 말고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잘하면 자기를 위해서 일 잘하는 게 이렇게 다 멋있게 살아보자는 거 이런 말하고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살아요. 네, 멋있게 저도 멋있게 살게요. 네. 멋있게 삽시다. 네. 그리고 선생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찾고 싶은 형님이 계시다고 네. 여기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왜 찾고 싶은지 좀 얘기를 네. 해주세요. 내가 어릴 때에 네. 이 한국에서 들어온 분인데 어릴 때에 네. 우리 집 옆집에 있었는데 몇 년도예요? 1900 어릴 때니까나 59년도, 60년도 이때 네. 이때 나는 어릴 때인데 그분이 여기 한국 분이 들어와 됐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북한에요? 네, 북한에 네. 들어왔다가 그러면 또 우리가 있던 내 고향 마을에 와서 알게 된 분이 여기에 80년도 여기 한국에 탈북했어요. 입국했대요. 입국. 네. 입국했대요. 이름이 이자 최병렬님인데 네. 이제 나이가 많았갔는데 만약에 여기 와서 있고 여기 와서 정부에서 다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이 좋으면 이분이 내가 이제 고향도 말하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거. 그럼 어릴 때 혹시 두 분이서 한 뭐 서로 친해지셨던 사이인가요? 아니면 형님 동생 하던 그분도 사이? 뭐 최대선님 얼굴을 뭔가 옛날에 기억 얼굴로는 지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 기억으로는 기억할게요. 이름으로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가요? 이름은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네. 그분은 나를 어릴 때에 날 많이 기억했기 때문에 네. 말도 하고 네. 그분이 우리 북한 뭐야 그 좋아서 네. 거길 나와가지고 고생스레 혼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 앞마당을 내내 지나다니고 할 때에 날 보고 봐서 내내 오락이 좀 무서워서 안 가곤 했다고.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이 사람이 어느 무도회에 나가서 네. 그때 1960몇 년도 보천보전투 불놀이를 하듯이요. 무도회를 하는데 다른 아들이 이거 놀려줬다고. 야 너 나만에 서 있다가 들어와서 이 무슨 있다거나 이 사람이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야 나는 공화국 북반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는 국민증도 해주고 나온 사람이야. 그러나 그 막내 아들 때리갔다. 그래서 순간에 달려들어서 이 이걸 태권도로 북한에서 다시 사시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그 사람 보고 쌈을 배워달라 그랬다. 어릴 때게. 네. 그래서 쌈을 배워줬다고. 어린 거 조그만한 거. 자세히 일카야 돼. 태권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56년도 이제 그때
이거 훈련을 받고 들어오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최병렬님, 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최태선님께서 찾으신다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본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연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했고 가고 내가 이제 밑에 사람들 한데도 또 좋은 말도 또 하고 내가 겪어온 일도 또 하고 이런 거 다 말한 게 오늘 좀 가슴이 좀 후련해요. 시원하세요? 네, 시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선생님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3시간 동안 앉으셔가지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멀리서 또 와주셨는데 네.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촬영하는 오늘은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또 꽃이 활짝 피지 않았을까 봄이죠. 싶어요. 네. 그것처럼 선생님 인생도 앞으로는 활짝 피어나기를 나는 계속 기원하겠... 피어납니다. 꼭 차도 바이올린도 네. 꼭 사세요. 네. 네. 내일 시험도 꼭 합격하세요. 내일 시험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디어 오늘 회차 끝마칠 시간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